그죠, 다 같이 가는 거죠. 생방송의 묘미죠. 모두가 블록체인 했어 아닙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블록체이너 여러분을 위한 더 블록체이너 쇼. 네. 먼 수원까지 와서 쇼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수원으로 올라왔어요 하신 씨가. 네. 아까 전에 저희가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데 좀 새로운 걸 하느라고 좀 10분 정도 지연됐는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처음 해보는 거니까 네, 많은 양해를 바라고요. 네, 어쨌든 네, 오늘 쇼를 앞서서 일단 여러분 구독을 열심히 해주셔서 지금 저희가 구독자가 400명 가까이 됐어요. 400명이 예이, 넘었죠. 네. 예이.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네, 여러분 혹시나도 뭐 프로젝트나 콜라보레이션이나 아니면 나의 블록체인 뭐 관련해서 여기서 말하길 바란다 아니면 피처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러면 꼭 네,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새로운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합방하고 있습니다. 너무 흥분됩니다. 네 그러면은 형님 먼저 뉴스를 간단하게 드릴까? 네. 도우시기 전에 네 오늘 저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박창기 보스코인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가 ICO 관련돼서 질의응답 매우 예리한 질의응답을 할 예정인데 그 전에 항상 하듯이 블록체인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짧게나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간 이제 규제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비트코인에서 윙클보스 트윈스 ETF가 미국 SEC에서 거부하는가 싶더니 거절하는가 싶더니 다시 부활이 됐죠. 부활이 돼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거기에 상당한 효과를 네 상당한 효과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더리움 관련돼서 새로운 ETF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도 상당히 건강해 보이고요. 그리고 ETC 관련해서는 신탁증권 투자 신탁 해서 그 새로운 상품이 나오죠. 그래서 다른 거기에 있는 이제 그레이 뭐지 이름이 네 어쨌든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네 많은 투자자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서 ETC 가격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식은 이제 채굴 관련 소식인데요. 중국의 비트메인이라는 회사를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채굴기에 들어가는 이제 칩을 제작하고 채굴을 하는 회사인데요. 전 세계 채굴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그 비트메인이 기계를 팔아요. 채굴기를 파는데 그거를 원격에서 사람들이 사간 채굴기를 끌 수 있는 기능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오픈소스 코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결점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트메인 측은 자기네들은 문제 없다, 이제 고쳐나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는 이게 뭐냐 진짜 남의 채굴기 팔아놓고 그걸 임의로 조작할 수 있게 하면 어떡하냐라는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그윗이라든지 하드포크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채굴자들이 좀 더 힘든 걸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뭐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최종적인 뉴스로는 라이트코인이 네 세그윗이 처음에 이제 세그윗 라이트코인 세그윗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 돼서 여러분이 알지 소프트포크가 시작되는데 소프트포크가 대략 1시간, 2시간 전에 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은 이제부터는 세그윗이 네, 적용이 됩니다. 나이스. 모든 라이트코인 블록에서. 네, 영훈이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세그윗 세그윗 멋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이랑 구조가 진짜 비슷해요. 차이점이 거의 없고 근본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라이트코인이 세그윗을 이제 활성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계속 보면 비트코인 커뮤니티도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그네님 방송 들으러 출장 갔다가 불이 나게 달려왔다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오늘 특성상 막 저희가 답변을 많이 달아드리지 못하는데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보스코인 관련 질문만 받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창훈님이 세그윗을 했는데 왜 라이트코인이 폭락하는가 물어보시는데 그런 말이 많이 있죠. 이게
라이트코인, 아, 세고인 뉴스가 떴으면, 그 뉴스가 떴을 때부터 벌써 라이트코인 가격에는 그 세그윗을 감안하고 그 가격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세그윗이 발표 나는 그 순간 그동안 네, 거품이 다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왜냐면 세그윗이 너무 당연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게 가격에 반영이 돼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도 배당이 어느 정도 할지 예상이 되면은 가격이 미리 뛴다면 배당 끝나면은 주식 가격이 빠지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확실하진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티님 안녕하세요. 이어림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동시에 페이스북으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방송으로 여러분이 들으셔도 되고, 페이스북으로는 저희가 질문을 답변은 못 해드리겠지만 유튜브로는 지금 최대한 답변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질문하고 싶은 유튜브로, 페이북으로도 하시면 저희가 이 추후에 있다가 질문을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는 이쯤 되면 슬슬 네, 뉴스는 다 했고 이제 메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스코인의 대표, 대한민국 첫 ICO. 첫 ICO 맞지? 야야야 첫 ICO, 박창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꼭 지금 초면인 것처럼 현란한데. 네. 커피 한잔 마셨습니다. 예. 제가 이 하시은 씨하고 문영훈 씨가 그동안 방송한 걸 제가 한한 달쯤 전에 알게 됐어요. 네. 한 달이 아니고 한 2주? 네. 그래갖고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아, 거의 다 봤어요, 그렇구나. 제가.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영광으로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 자리에 출연해 주셔서 저희가 영광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며칠 전부터 보스코인 백서를 엄청나게 팠습니다. 아, 그러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좋은 질문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는 알기 쉽게 최대한 저희도 설명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아마 박창희 대표님께서 워낙에 설명을 잘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이번 걸 끝나고 좀더 보스코인이 어떤 거더라라는 아이디어를 좀더 많이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가진 것부터 네, 시작할 건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질문을 몇 개를 준비를 한게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와중에 이제 저희가 먼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답해 주시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은 유튜브로 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골라서 질문을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근데 여기 상당히 유명하신 분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 그냥 보스코인 대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보스코인의 보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글쎄요. 제가 유명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1999년 혹은 2000년도에는 네. 인터넷 기업가로서 꽤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사업하느라고 이 업계를 좀 떠났다가 네. 한 2년 전에 제가 블록체인 업계로 다시 들어왔는데요. Oh. 네. IT, 금융 관련된 IT 업계죠. 네. 제 소개를 좀더 네. 드리자면, 제가 사실은 이 블록체인 OS라는 사업을 시작한 때가 딱 제가 환갑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955년생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창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 와. 4차 산업혁명 사업도 할수 있다. 이런 모범을 지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와, 근데 멋있습니다. 이제 이 1900, 제가 태어난 게6.25 끝나고 이제 바로 태어났으니까, 그땐 진짜 우리나라가 굉장히 거의 1차 산업혁명도 제대로 안 1차 시절인데, 제가 산업혁명 영차 산업 2차, 3차 산업혁명까지 이제 가는 과정을 잘 보고, 3차 산업혁명이 일종의 인터넷 혁명이었다면, 네, 진짜. 거기에서는 굉장히 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고요. 네. 근데 제가 4차 산업혁명까지 이렇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할수 있었던 것은 인류 역사에 단한 번밖에 없는 특이한 경우고 네. 굉장히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분이 이제 88년생, 90년생이시니까 저희 이제 아이돌 또래인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이런 같은 얘기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뿌듯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955년생인데 스티브 잡스가 55년생이에요. 아, 나이스. 아, 그렇군요. 옷도 약간 스티브 잡스 같으신데, 표정을 약간. 빌 게이츠도 55년생입니다. 아, 맞아. 빌 게이츠랑 스티브 잡스랑 동갑이지.
또 구글의 그 에릭 스미트도 1955년생이에요. 아, 이게 55년이 특이한 그런 한 해인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1955년생들이 고등학교 때 PC가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PC를 접한 처음 세대죠. 아, 아쉽네요. 아쉽네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세요. 네, 이제 그 보스코인의 최정 발행량이 50억 개예요. 근데 아, 55억 개로 하시지. 아, 죄송합니다. 바꾸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보다 많이 늦어갖고 우리나라는 되게 네. 저보다 한 10년 정도 후배들이 IT 업계 리더가 되죠. 네. 네이버의 뭐 이해진 씨라든가 네. 또 김택진 씨라든가 네. 뭐 이런 사람, 김정주 이런 사람들이 되게 저보다 한 10년 후배들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또래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주름잡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때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 PC가 굉장히 발달하는 그런 첫 세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시대를 태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지금 한 30 전후에 되신 분들이 블록체인 시대에 태어났다는 게 앞으로 여러분 세대에서 블록체인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날 거라고 저는 아, 믿습니다. 네. 저는 그거라는 뭐 약간의 뭐 방향타, 밑거름 뭐 요 정도 하는 거에 만족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데가 1975년도인데 네. 제 대학 동기들이 또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박원순 시장, 그 다음에 뭐 조희연 교육감, 네. 부산시 교육감 누구죠? 김석준? 그 친구도, 그 친구도 이제 교육에 관심이 없어서 대학 동기고 또 여자들은 이제 김영란법 만든 김영란. 아, 그분 너무 좋아합니다. 강금실. 네. 그런 사람들이 다 저 대학 동기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대학을 나오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삼성그룹에 입사해서 제1재당에서 한 14년 근무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국내에서 한 6년 있다가, 87년도에 런던 지점에 가서 4년간 근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91년부터 이제 다시 뉴욕 지점에서 4년간 근무하고 그리고 또 제가 뉴욕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4년을 거기서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 그때 제가 이제 IT 금융 관련된 일을 하게 됐죠. 원래 대학에서 전공은 생물학인데 네. 그 회사에서 특히 뉴욕 지점에서 이제 선물 거래를 하면서 그러니까 퓨처스 트레이딩이죠. 거기서 이제 그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한 거래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을 그때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연결된 거죠. 네. 그 설탕 트레이딩계 큰 손이셨다고. 그때는 큰 손이었어요. 엄청난 양의 설탕을 거래하셨다고 네, 네. 전설이 내려져 네. 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코멘트가 꽤 나오는데 질문 네. 한두 개만 받아. 나이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놀라신 것 같아요. 카테님께서 고벤처 포럼에서 박창기 대표님 보고 블록체인에 입문했습니다. 아, 그래서, 블록체인에 따거. 따거? 네, 따거. 따거. 그리고 뭐, 와, 사회자 두 분이 제 딸하고 아들 나이와 같은 나이시네요. 아, 엄마! 저는 87년생인데 대표님 형님이시네요. 반가워요. 마티. 네. 스타닥에 대해서도. 발행량 스타닥 질문이 진짜 많은데 네 저희 스타닥이랑 델리크라시는 마지막 부분에 좀 질문을 받을 거예요. 네. 처음 부분은 좀 프로토콜 쪽인 형 근데 영상 띄울까? 끊었거든? 영상? 우리 아니 우리 뭐 상관없어 아니 영상이 끊었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닥이랑 델리크라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 네. 다루겠습니다. 네.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물으시는 분도 많을 텐데 네. 또 설명을 해줄 기회가 있으실 것 같고 질문 더 있나요? 아니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네. 하죠. 그러면은 바로 이제 부스코인이 뭔지 네.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네. 저희가 혹시 저희 페북으로 보신 분들은 저희가 이걸 부분으로 나눴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으로 나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물어보고 싶으신 질문 저희가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주제에 맞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네. 맞아요. 와, 100명이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내가 처음 질문 좀 리드할게. 네,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질문부터 들어갈게요. 대표님 보스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스코인이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네. 블록체인 OS에서 네. B와 OS를 만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스코인 이렇게 된 건데 보스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BOSS BOSS가 아니고 보스 아 보스코인 예. 예. 아 저 왜 이렇게 이름이 거만하지?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생각했던 블록체인에도 OS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에서 시작한 거고요.
PC 시대에 그 윈도우즈라는 OS가 있었고,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모바일 시대 안드로이드와 iOS라는 그 이제 OS가 있는데, 지금 블록체인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은 OS가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창업할 때 회사 이름을 블록체인 OS라고 이름을 적거든요. 그 이름도 좀 거만하죠, 사실은. 그 엄청나게 큰 갖고 있는 회사. 큰 포부를 나타내는 네, 그런 이름 같아요. 아까 그 네. 후배들한테 네. 물려만 주신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혼자 아, 다 지금 물려주신다. 저기 디딤돌만 놓고 네. 후배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디딤돌만 놓는 이름은 아닌데. 네. 근데 회사는 장기적으로 이제 네. 비전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보스코인이 그렇게 됐는데 이름은.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회사의 일종의 슬로건,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Self Evolving Platform이라는 개념을 일단 쓰거든요. 네. 또 하나는 그 Trust Contract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Self Evolving이라는 개념과 Trust Contract라는 두 가지 개념을 특화한 네. 혹은 거기에 어떤 기술적인 진보가 있는 그런 크립토커런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셀프 이볼빙이라고 하면은 혼자서 스스로 진화하는 그렇죠. 해석될 수 있겠네요. 이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계속해서 여쭤보도록 하고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 네. 뭐 정말 요즘 ICO가 많잖아요. 네. 이더리움도 있고 이더리움도 너무 성공적으로 ICO를 진행했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플랫폼도 있는데 네. 부스코인이 어떤 점에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과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2002년 가까이 저희가 이제 연구한 것들이 뭐냐면 비트코인은 이제 1세대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다음에 네. 크립토커런시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은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굉장한 그 기술적인 진보를 만든 2세대 크립토커런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저희 팀들이 제가 이제 최예준 씨, 저희 CTO죠. 그 다음에 이제 최용관 씨, 저희 CEO 셋이 이제 처음에 의기투합해갖고 시작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걸 스터디를 했어요. 네. 거의 뭐, 거의 매일 만나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꾸준히 공부하면서 방향을 잡기로 한 것이 과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쓰일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발전하고 있지만 약간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네.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아서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냐. 그래서 노드 수가 훨씬 많아지고 상자가 많아졌을 때 속도가 느려지고 수수료가 많이 올라간다면 그 크립토커런시의 근본적인 그 정신이 아주 싸게 빠르게 전 세계에서 유통될 수 있는 트랜잭션 플랫폼으로서 기능이 약간 나중에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뭐 대단히 훌륭한 어떤 그 혁신이지만 저희가 봤던 문제는 이 이더리움의 그 버추얼 머신하고 네. 튜링 컴플리트라는 개념이 약간 좀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undecidability 문제입니다. 그 결정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는데요. 네.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작년에 그 더 나우 어떤 사건이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네, 더 해킹 사건. 네, 자유 해킹 사건으로 그 우리 역사상 최대로 큰 크라우드 펀딩한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과연 튜링 컴플리트라고 하는 개념과 버추얼 머신이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안정성과 어떤 확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그 트러스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좀 다른 개념과 거기에 이제 그 추론 엔진과 탈이라고 하는 개념을 붙여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확정 가능성을 대폭 높이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 거버넌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했어요. 네. 특히 비트코인은
그 메모리 사이즈를 1메가에서 올리는 것 같고 뭐 1년 이상 지금 굉장히 많은 토론과 심각한 갈등이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맞죠. 수년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결국은 거버넌스, 집단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인데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그 어떤 고민을 저희도 많이 해봤고요. 네. 이더리움도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네. 이게 집단 의사결정에 관한 어떤 프로세스가 정리가 안 돼 있고 거버넌스에 대한 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비탈릭 부테린이 이리로 갑시다 그러면 막 가버리는 거 같아요. 약간 독재적인 사람이 있는 거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나 그 크립토 커런시가 갖고 있는 그 디센트럴라이즈드 오토노모션 오토노모스라고 하는 네. 탈중앙 자유화 조직이라는 근본 철학을 철학과 배치되지 않은 면에서 네. 합리적인 집단의 의사결정할 수 있는 크립토 커런시가 필요하겠다. 그런 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콩그레스와 커먼스 코인을 이용한 어떤 그 자율적으로 진화 가능한 어떤 프로세스를 설계한 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어떤 개념입니다. 네. 와, 많은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문제가 많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큰 문제고 그다음에 가버넌스 문제,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인 것 같고 이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의사결정 문제가 또 문제고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너무 복잡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스마트 튜링 컴플릿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이제 A에서 B한테 돈을 송금하는 간단한 이제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면은 이더리움은 엄청나게 복잡한 행위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그 복잡성 때문에 오히려 오류가 더 많이 생기고 만약에 코드가 법이라고 한다면 그 오류가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해할 튜링 컴플리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네.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돌릴 수 있다 이런 건데 네. 실제로 뭐 코딩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코딩 짜보면 일정하게 뭐 무한 루프를 도는 경우도 있고 네. 답이 뭐 엉뚱한 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 뭔가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프로그램을 짜갖고 그것이 어떤 집행되는 시점이 예를 들면 2년, 3년 후인데 그때 어떤 결과가 튀어나올지 만약에 불확실하다면 그건 스마트 컨트랙트라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이제 저희는 상당히 고민을 해본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그 무한 루프 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스라는 걸 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과연 그 가스가 좋은 방법이냐? 네. 에 대해서 좀 회의를 든 거예요. 네.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식한 방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한 루프를 돌면은 네가 그 이더와 비슷한 어떤 밸류가 있는 돈을 많이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동적으로 길게는 못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자동차 타고 가다가 가스 다 떨어져갖고 스탑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속된 말로 앵꼬 날 때까지 돌려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 얼마 전에 앵꼬 나가지고 네.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약간 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네. 했죠. 여기 저희가 시청자 중에서 네. 시읏 형 시읏이라고 좀 개발자 배경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이더가 옵코드의 값을 매기고 그만 말씀하신 올바르게 작동하기에 가스비를 지불하시는 건데 코드에 버그가 있었다는 걸 모르시는 건가요? 버그 없는 코드가 어디 있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그 없는 코드라는 게 그런 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개념은 그 트러스트 엔진, 트러스트 컨트랙트라는 게 이제 몇 가지 어떤 특성이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아울, 그러니까 온톨로지 웹 랭귀지라고 네. 그 도메인 스펙시픽 랭귀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이더리움의 트러스트 컨트랙트는 일반적인 컴퓨터 랭귀지를 사용하지만 네. 그 아울 랭귀지는 상당히 그 인간이 알아듣기 쉬운 자연어에 가까운 그 언어를 쓰는 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네. 실제로 그 웹 온톨로지 랭귀지는 벌써 한 20년 이상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갖고 그 만들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축적된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쓰는 거가 하나 중요한 특징이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제한된 용도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사이더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모든 언어, 모든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제한된 부분. 예를 들면 뭐 금융과 관련된 단어를 예를 들면 천 개를 정확하게 컴퓨터도 이해하고 인간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이렇게 디파인을 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한다든가, 혹은 뭐 의료 정보와 관련된 그 도메인 스페시픽이죠. 그런 거를 이제 이용한다든가. 네. 그래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인간도 이해, 보통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랭귀지면서 동시에 어떤 컴퓨터나 다 똑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을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한 겁니다. 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만 짚고 네. 넘어가고 싶은데 네. 도메인 스페시픽이라는 걸 한번 좀 더 좀 더 네.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렇게 되면 일반 사용자들이 이제 지금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보시면 그냥 코드예요. 네. 근데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나중에 일반 사용자들도 정말 기술적인 게 없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건지 도메인 스페시픽이었던 건지. 제가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를 제가 1990년대에 좀 쓴 적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미국에서 제가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할 때 그 네. 트레이드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바이셀 시그널을 만드는 그 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있습니다. 오메가 리서치라는 회사가 만든 건데요. 그래서 거기는 바로 그 목적으로 그 언어를 새로 개발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바이셀 시그널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알고리즘을 계산하는 것만들 거기에 특화된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예요. 네. 그래서 각 분야에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꽤 개발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금융 분야에 꽤 많이 발달해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는 그 어떤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를 컴퓨터가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만 작동시키기 때문에 일단 이해하기 좀 쉽고요. 보통 사람들도 네. 좀 물론 공부를 해도 두 번째는 decidability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 랭귀지를 가지고 런을 한번 해봐요. 네. 일종의 검증 작업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렇게 기록을 작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decidability를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라 상당히 높이는 겁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쓰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decidability가 정말 중요한 네. 특성 같아요. 네. 그 트러스트 컨트랙트에서. 근데 decidability가 좀 더 무엇인지 좀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이제 디사이더블 한 게 중요한 건지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우리 보스코인이 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특징이 하나는 네. 앞에 어떤 그 커먼스 코인하고 커먼스 버짓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콩그레스의 어떤 디시전 메이킹, 거버넌스 스트럭처하고 그다음에 코인 발행 계획하고. 그다음에 이제 콩그레스의 메커니즘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래갖고 셀프 이볼빙해서 장기적으로 시대가 바뀌고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화해 나가는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든 게 하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부분은 그 앞 부분은 제가 주로 설계한 겁니다. 근데 뒷 부분에 이제 그 트러스트 컨트랙터하고 온톨로지 웹 랭귀지는 사실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 답변이 좀 딸립니다. 특별 게스트를 한 명 모셔왔는데 네. 우리 그 게스트 한 분 모셔갖고 한마디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보다 훨씬 더 설명을 잘하시는 저희 회사 CEO 여기 옆에 한 분 더 계십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보스코인의 CEO 박한결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저희가 궁금한 게 이제 디사이더빌리티가 이제는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굳이 디사이더 이더리움으로는 안 되는지 약간 그런 게 궁금합니다. 아 예. 뭐 좀 전에도 DAO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 DAO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했던 이유는 이더리움에서 튜링 컴플리트니스를 항상 이제 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 프로그램들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고 네.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결정 가능성 있게 그러니까 네.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네. True, False로 끝난다든지 아니면 네. 의도한 바로 끝날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자들한테
확실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실은 그 저희도 이제 디사이빌리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스마트 컨택트라든지 컨택트를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실행을 했을 경우에는 네. 어쨌든 돈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네. 복잡한 프로그램들도 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돈을 안전하게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다 연구하고 있어요. 네. 네. 그걸 그런 방법론들을 이제 뭐 formal verification이라는 용어를 써서 네. 뭐 finite state machine이라든지 네. 뭐 그 time automata 개념들을 도입을 해서 네. 그런 decidability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네. 다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를 강조를 하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는 돌렸을 때 언제 이게 연산이 얼마나 소비될지 아니면 이게 정말 끝날지 안 끝날지 아니면은 그래서 연산은 가스잖아요. 가스가 얼마 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코드를 실행시키기 전에 이 코드가 어떤 걸 할지 모르는데 그게 큰 문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혹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걸어놓은 가스라는 개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코드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냥 일단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계속 프로그램이 돌다가 이제 뭐 너무 많이 돌았을 경우에는 네. 이제 끊어지는. 그런 이제 유형의 그 설계를 한 거고요. 엔코난다 그 말씀. 그렇죠. 엔코난다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네. 결정이 된다는 거를 보장을 할 수 있다면 보장까지 하는 게 이제 목표인 거죠. 네. 지금 예전에 인터뷰에서 하신 말인데 이제 보스코인이 추구하는 바 이제 많은 분들이 보스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완전히 그래 둘 다 컨트랙을 하니까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인터뷰에서 한번 말씀하신 게 보스코인은 이제 보안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표현력이 약간 더 제한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그 expressivity 같은 경우에는 Turing complete language보다는 실은 범위가 조금 작을 수는 있어요. 네. 특히 decidability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거를 다 이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듯이 뭐 무한 루핑 같은 그 프로그램도 짤 수 있는 거를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죠. 아, 네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네. 그래서 타입 시어리 같은 경우에도 strongly typed language를 적용을 해서 네. 좀 너무 이제 테크니컬하게 들어가고 있긴 한데 뭐 예를 들어 뭐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에서는 인트 타입이나 스트링 타입 이런 뭐 타입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숫자도 있고 뭐 글자도 있을 텐데 근데 그 두 개를 이제 합칠 수 없고 오퍼레이션을 할 수 없는 거를 이제 타입으로 딱 규정을 해가지고 네. 그런 오류를 사전에 컴파일하기 전에 막는 네. 방법들이 있는데 네. 그런 방법들까지도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좀 더 동작하기 전에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다워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이제 최대한 실행시키기 전에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 될까요? 예,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또 질문이 나오는 게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그래도 각광을 받았던 거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을지 안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튜링 컴플릿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조건들을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한시키게 되면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가능한데 이제 트러스트 컨트랙트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많게 되면은 또 이게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 그건 그냥 생각이 차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네. 돈 가지고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하죠. 네. 네, 당연히 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만들 수 있고 그걸 누구나 쓸 수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21세기 연금술이죠. 근데 이제 과연 은행들이나 실제로 뭐 그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은 네. 비즈니스 로직을 짤 때 네. 그런 높은 자유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얼마큼 많이 쓸까? 뭐 이런 질문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로직을 비즈니스에서 실제로는 만들 때 많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뭐 도민 스페시픽한 랭귀지나 네. 디사이드블한 랭귀지를 적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더 실질적이고 그리고 안전하고 뭐 실제 비즈니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초점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아까 또
그 코드를 읽기 쉽게 한다는 부분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트러스트 컨트랙트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람들로 개발자인가요? 아니면 일반 사람들인가요? 어느 정도 범위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목표는 당연히 이제 일반 사람들이긴 한데 네. 저희 할머니도 읽을 수 있나요? 할머니 영어를 해야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글도 힘들어! 눈이 침침해서 네, 눈이 더 문제입니다. 네. 일단은 읽기 더 쉽게 만드는 게 목표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어느 정도까지 진짜 일반 사람들까지 읽는 수준까지 최대한 이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일단은 그 데이터 단위랑 로직 단위랑 이제 분리하는 작업이 있어요. 네. 저희는 그 트러스트 컨트랙트라는 그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 자체가 네. 데이터 단위랑 로직 단위랑 이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웹 언어 중에서도 HTML이랑 JavaScript이랑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네. 뭐 그 디스크립티브한 랭귀지랑 그 다음에 로지컬한 랭귀지랑 이제 분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독성을 좀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도 택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울 같은 세멘틱한 랭귀지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데이터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프로그램을 할 때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똑똑하면 로직이 좀 더 무식해도 되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가 무식하면 그럼 로직이 좀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데이터의 뭐 타입도 체킹을 해야 되고 뭐 데이터에 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직접 로직 단에서 이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저희는 웬만한 정보나 복잡도를 데이터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생각하는 뭐 로직이라든지 그런 뭐 복잡한 부분들은 실은 최대한 줄이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타입 체킹을 많이 해서 네. 로직에서 할 일을 좀 줄여주자 약간 이런 말씀이시구나. 그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한 분이 치유딩신 GitHub을 통해서 이제 뭐 보스코인 이제 알체인 확인을 해보면 소스코드 저장소를 봤을 때는 그 프루프 오브 컨셉도 하나도 안 나온 상태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인터뷰에 데모데이 한번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 예. 데모데이는 이제 5월 2일 날 네.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거기서 얼마나 많이 개발됐는지 그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네, 내 직접 있는 이걸 확인하고 와야겠다 그러시는 분이 계시면 5월 1일 날 어디서 확인해야죠. 네, 하실 건가요? 아, 예, 직접 뭐 저희 CTO님한테도 뭐 물어보셔도 될 거고요. 네. 그때 네, 모든 질문을 손능이 있는 디캠프죠. 디캠프. 아, 디캠프에서 진행이 네, 됩니다. 설릉이 예. 있는 디캠프 꼭 가서 네. 보시기 시간이 바랍니다. 시간이 혹시 몇 시죠? 시간이 2시? 아, 예, 1시인가? 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디자인이라든지. 그래서 테크니컬 페이퍼도 있잖아요. 기술 것도. 네네네. 더 아울이랑 탈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도 막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울이랑 탈에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부스코인 웹사이트 가시면 기술 문서도 보시면. 네네, 그렇죠. 네. 기술 문서까지 보면 좋죠. 그럼 이미 오셨으니까 컨센서스 알고리즘까지는 할게요. 그 다음에 왜냐면 전문 분야가 네. 대표님이 컨그레스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쪽이랑 컨센서스는 또 제가 물어볼 게 많아서 네 그럼 일단은 트러스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데이터랑 로직을 분리시켜서 아울이랑 탈을 써가지고 좀 더 제한되지만 좀 더 안정된 이제는 계약의 성사를 할 수 있게 있는 이제 환경을 구축하겠다 약간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컨센서스 알고리즘 쪽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여러분들 좀 아시겠지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로 대표되는 이제 프루프 오브 워크라든지 이제는 뭐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 비쉐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니면 텐더민트 같은 데서 하는 이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뭐 델리게이티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떠한 이제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쓰나요? 어떻게 이제 장부를 데이터베이스를 통일을 하고 합의를 보는 어떤 메커니즘을 쓰시는지. 아 예, 저희 백서를 보시면 네. MFBA라는 알고리즘을 쓴다고 적혀 있는데요. 네. 그게 Modified 네. Federated Byzantine Agreement 알고리즘이에요. 네. 예, 그래서 되게 복잡한데 실은 이름부터 복잡한데 네. 실제로는
많은 부분을 많은 기술을 네. 스텔라라는 코인에서 따왔어요. 네. 스텔라라는 코인이 한 2014년도에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 알고리즘 원래는 이제 그 리플을 만든 개발자가 새로 만든 코인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때문에 이제 저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FBA라는 것 자체가 정리를 하면 스텔라에서는 FBA를 만든 건데 그쵸? 그거를 이제 개선을 좀 바꾸셔서 MFB라는 걸 만드신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쪽이나 뭐 크립토 쪽에 익숙하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POS 계열에 훨씬 더 가깝고요. 네. 그래서 뭐 해시를 통해서 컨펌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노드들끼리 서로 이제 합의를 보팅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랑 나랑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합의하는 내용 맞지? 이러면서 이제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데이터가 맞으면 이제 진행을 하는 컨펌이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알고리즘인데 네. 근데 이제 노드가 예를 들어 10개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네. 10개 노드들이 다 한 번에 이제 합의를 하면 점점 노드들이 많아질수록 오래 걸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조그만 그룹들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 그룹들을 이제 쿼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룹들이 아니라 서로 약간씩은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개 중에서 뭐 3개씩 이렇게 그룹이 짜여져 있다면 그 3개 중에서는 한 노드는 뭐 A 그룹에도 있고 B 그룹에 있고 그래서 각자 이런 조그만 그룹들에서 이제 합의를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eventually 컨센서스가 이제 전체 그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단계별 proof of stake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단계별 proof of stake 또 새로운 거네요. 요즘 사실 캐스퍼 앞두고 proof of stake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시기 적절하다고. 이제 뭐 모르죠. 지금 proof of stake로 이더리움이 바뀌면서 완전히 기존의 proof of work에 의존을 하다가 proof of stake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실은 저희도 컨센서스 알고리즘 굉장히 많이 그거를 했어요. 네. 뭐 1년 넘게 거의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제 얘기를 네. 해왔고요. 네. 실은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proof of work를 고려를 해봤죠. 왜냐하면 가장 뭐 그 인지도도 높고 뭐 보안이 이제 검증이 된 알고리즘이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아무래도 그 낭비가 너무 심하고 네. 그리고 확장성 문제들도 이제 있다 보니까 네. 그 속도도 너무 느리고 그래서 proof of stake 쪽으로 이제 검토를 했는데 뭐 DPoS 쪽도 검토를 해봤고 네. 실은 저희한테 가장 매력적이었던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그 텐더민트 알고리즘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얘기 들으셨을 때는 아마 텐더민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텐더민트를 막상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의장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얘기하시겠지만 네. 노드를 운영하면서 이제 민주적으로 그 투표를 하면서 네. 의사결정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드들을 한정시키는 게 저희한테는 옵션이 아닌 거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퍼블릭하게 이제 운영을 하고 싶었던 거고 네. 누구나 이제 원한다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찾다 보니까 스텔라 알고리즘을 찾게 되었고 그거를 약간 이제 수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조그맣게 소문자로 M을 앞에다 붙였어요. 조그만 차이가 큰 변화, 큰 끝에는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저 이제 저도 텐더민트를 정확히 확실하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아예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MF, 그러니까 텐더민트의 그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약간 간접 민주주의? 아, 델레게이션이 좀 있죠. 네네. 예. I mean, 스텔라 같은 경우는 좀 더 직접 민주주의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혹시? 네. 스텔라는 제가 봤을 때 그 생각을 하고 만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스텔라는 그 확장성을 강조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퍼블릭하고 속도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컨센서스 알고리즘 만드는 거를 초점을 뒀던 것 같고, 네. 텐더민트의 초점 같은 경우는 스피드죠. 예, 무조건 예, 빨리 컨퍼메이션을 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이 어떤 게 있을까 네. 디스트리뷰티드 하면서도 속도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한 알고리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시랑은 혹시 좀 비슷한 면이 있을까요? 대시 컨센서스 알고리즘이요?
네, 대시 마스터노드라든지 이런. 제가 알기로는 네. 제가 틀릴 수 있는데 대시는 POW 아닌가요? 아니요. 네, 그거 맞는데 이제 마스터노드들이 네. 네. 이제 투표를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나. 아 예. 네. 마스터노드가 네.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뭐 다르잖아요. 이제 노드의 기능 자체가 이제 구분이 되고 마스터노드가 약간 뭐 그 거래 내역을 오피스케이트하는 네. 조금 뭐라 그러지? 익명성을 조금 더 높이는 뭐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저희랑은 별로 좀 네, 겹치는 부분이 없을 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트랜잭션 숫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백서를 보면은 비트코인에는 초에 3개, 뭐 이더리움은 7개, 근데 보스코인은 1000개를 처리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사람들이 비판을 하겠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달성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내가 알다시피 굉장히 시작한 지 뭐 1년이 되긴 했지만 네. 컨센서스 알고리즘 쪽으로 테스팅한 거는 네. 그 스텔라 테스트들에서 많이 가지고 왔어요. 네. 스텔라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거기서 보장하는 속도는 이제 물론 통제된 환경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용하는 장비들이 뭐 다 SSD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높게 나온 부분도 있는데 1초에 6천 트랜잭션까지도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초에 6천 트랜잭션. 네. 와. 그래서 와. 저희는 당연히 그 정도는 안 나오지만 타겟은 일단 1초에 1000 트랜잭션 정도는 돼야지 어쨌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테스트를 그쪽 방향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질문 있으신가? 아니?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백서를 보면서 이거는 정말 재밌게 봤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언급하셨었어요. 정치적인 어떤 의사결정권이랑 그 다음에 경제적인 유인이 지금 너무 뭉뚱그려서 하나로 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왜 그래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네, 다시 위장님을 네. 모셔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저희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컨퍼런스 네트워크를 다시 박찬기 대표님으로 일단은 그 마지막에 또 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오셨습니다. 예 이거 옆에 계속 재밌는데 옆에 계속 계시긴 했어요. 여러분 좀 모르는 게 많으실 수도 있어요. 저희도 잘 모른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고요. 기술적인 부분이 뭐 안 물어볼 수 없어서 이제는 해야죠. 그리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테크니컬 페이퍼를 보시거나 백서를 읽으시고 이제 항상 ICO에서는 그렇게 좀 신중하게 그 읽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더 네. 그 보태자면 일단 저희는 기술적 진보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코인의 어떤 비전과 목적이 달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속도 갖고는 뭐 1억 명, 뭐 10억 명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POW가 갖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모하는 것 갖고는 역시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수수료가 점점 올라가고 뭐 1불 보내는데 막 그 0.6불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이거는 그 크립토커런시가 지향하는 그 원칙에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POW는 무조건 처음부터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POS가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구현된 것이 뭐 흔치 않고 그 다음에 약간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저희가 한 다섯 가지 종류 이상의 POS를 보면서 네. 아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속도는 1000개 정도가 빠른 뭐 아까 6000개 얘기도 나왔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어떤 은행 거래는 네. 1초에 한 10회 정도만 하면은 일단은 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1초에 1000회 정도만 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웬만큼 뭐 거의 비자 카드까지 못 가겠지만 그에 버금가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생각하는 비전에 맞추려면 POW는 결코 안 되고 네. POS로 가자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럼 POS로 갔을 때 과연 어떤 POS를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네. 예를 들면 NEM 같은 거 일본의 NEM 같은 네. 경우는 Proof of Importance라는 네. Proof of Importance라고 POI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NXT 같은 경우는 네. DPOS라고 해서 Delegated POS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위임하는 이제 그런 개념도 썼고 그 다음에 저희가 텐더민트의 그 재건 네. 그러니까 이번에 코스모스의 ICU 크게 성공했죠. 네. 그 코스모스의 재건하고도 상당히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도 상당히 성능이 좋긴 하지만 약간 프라이빗 체인에 가깝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하다가 저희가 스텔라 쪽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장점을 봤는데요. 저의 기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이 컨센서스가 워낙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죠. 쓸데없이 컨센서스를 새로 개발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그러니까 영어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Do not invent the wheel again.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바퀴 다 남들이 다 만들었는데 그걸 모르고 또 바퀴를 만들지 말자. 발명하느라고 돈과 시간 노력 쓰지 말자. 앞에 M만 붙이자 이거죠. 계속 그걸로 그래서 그 지금 나와 있는 POS들을 잘 연구해갖고 네.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 중에 하나를 중심으로 하되 그 단점을 보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네. 그게 이제 우리 블록체인이라든가 오픈소스의 장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컨센서스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방침으로 간 겁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컨센서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말씀을 드리면 컨센서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가 제일 좋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엉정이죠. 정말 많은 게 있고 그렇죠. 아직까지 테스트 단계고 이 기술 자체가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많이 이게 어떤 진정한 승자가 가려지기 전까지는 좀 많은 게 또 테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그러니까 보스코인 특징이 저는 이제 특이하다고 생각한 게 이제 다음이 이제 콩그레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네. 나온 건데 요즘 최근에 있었던 이제 MIT에 있었던 강연에서는 네. 그 시어라고 코넬 대학교 교수가 블록체인계에서 코인을 발행하거나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 때는 지금까지는 성공하는 블록체인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블록체인이 수구도 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그런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실패를 했을 때 스스로 이렇게 힐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블록체인에 집중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보스코인이 그거와 매우 흡사하지 않나요? 그러기 위해서 콩그레스 네트워크가 존재한 거고요. 그게 바로 이제 셀프 이볼빙 개념이고요. 저희가 그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나 어떤 크립토커런시가 굉장히 많은 논란과 문제와 해결하는 과정을 쭉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정착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시대가 흐르면은 계속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폐라는 거는 뭐 몇십 년이 아니라 뭐 100년 뭐 혹은 몇백 명까지 몇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떤 국가나 어떤 중심의 어떤 기관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피어투피어로 누구나가 어떤 합의를 해야만 움직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셀프 이볼빙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앞으로 아마 10년, 20년, 30년 안에 이 인류가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를 겪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하드웨어나 어떤 컴퓨터 기술에서는 어떤 양자 컴퓨터 같은 게 나오면 지금의 뭐 변산 능력이 1000배까지 될 수 있다면 과연 POW가 과연 그거 잘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 노드들이 우주에 떠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네. 그 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갖고, 예를 들면 그 펄스 폭탄 같은 게 터지면, 지구의 그 많은 부분에 어떤 디지털 데이터가 다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견디려면 우주에다가 인공위성을 띄워서, 예를 들면 뭐 노드가 3,000개가 돌아갈 경우에, 그 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우주에 떠 있으면 거기까지는 파괴하기 힘들잖아요. 어쨌든 그런 전쟁이나 재난에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제도적인 변화도 많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세상이 보다 큰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시대로 갈 수도 있지만 요즘 추세를 보면 뭐 약간 독재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극우파들도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세상의 어떤 변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거를 지금 예단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과거 우리가 30년만 뒤돌아봐도 기술적인 거, 사회적인 거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걸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그 세상이 변화했을 때 우리 시스템 자체가 어떤 거버넌스 구조에서 합리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갖고 스스로 변화해가면서 그 어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바로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우리 시스템의 중요한 원칙이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일종의 셀프 어멘딩이라는 개념도 될 수 있고 네. 셀프 소프트 포크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스스로 네. 포크를 일종의 촉진하는 장치인데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저희가 커먼스 코인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 아, 커먼스 네. 버짓이라고 하는 굉장히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그런 진화가 하려면 그 진화를 촉진할 수 있는 뭔가 에너지나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커먼스, 커먼스라는 게 이제 공유 재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공유 재산 혹은 공유 에너지를 그런 그 시스템의 진화나 진보에 도움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그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합리적인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어떤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한다. 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런 개념은 아마 저희가 처음인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그러면 이거랑 연결을 지어서 컨그레스에서 구체적으로 네. 네. 이제 컨그레스가 뭔지 왜 중요한지 네.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그 노드의 그 경제적인 베니핏과 그다음에 이제 폴리티컬한 베니핏 어떤 파워를 분리시켰다 이제 말씀했는데 네. 그것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POS가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POS는 Proof of Stake라고 해갖고 스테이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 권한도 갖고 블록 컨펌메이션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베니핏이 얻는 구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뭐 보통 사람들은 약간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그 디센트럴라이즈가 아니라 다시 집중화되는 그걸 뭐라고 하나요? 리센트럴라이즈라고 하나요? 네. 재집중화. 재집중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의 기본 원칙과 거꾸로 가는 경향이 사실은 지금 비트코인도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 POS도 그 문제를 피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생각한 게 노드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베니핏은 네. 그 프리지한 어마운트 혹은 그 스테이크의 양에 비례하도록 그냥 허용하되 네. 경제적인 인센티브는 네. 그 대신 의사결정은 네. 돈이 많다고 표수를 많이 주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노드는 4만 그러니까 보스만 있으면 노드를 누구나 운영할 수 있고 네. 그 노드 운영하는데 비용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아주 그 작은 컴퓨터로도 할 수 있고 뭐 전기도 별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누구나 4만 보스 정도만 있으면, 그러니까 1BTC만 있으면, 그렇죠. 이제 그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데, 네. 그 보트 수는 노드의 숫자로 비례하잖아. 한 노드가 한 보트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종의 1인 1표 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olitical decision은 정치적인 결정, 어떤 governance 구조의 결정은 그 노드 수로 비례하고, 그 다음에 그 경제적 인센티브는 그 자기의 그 stake. 네. 그러니까 보스콘의 보유량 중에서 프리지한 물량이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하나요? 담보 예치한 물량 예치한, 네. 예치한 물량에 비례하도록 그렇게 에코노믹 베니핏과 폴리티컬 파워를 분리했다는 게 이제 저희 특징 중에 하나.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김영민님이 네. 합의 알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참여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고 네. 말했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노드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노드가 되기 위해 네트워크 참여자는 우리는 경제적인 걸로만 설득을 시킨다 그런 말이 아닌가요?
경제적으로도 벤피시 있고요.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의사 결정 권한도 있으니까 어떤 폴리티컬 파워도 생기는 거죠. 저희가 네.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1인 노드를 다수를 돌리고 네. 수도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권이 네. 많아지는 네. 그러니까 40만 보스를 갖고 있을 네. 때 네. 하나의 노드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네. 왜 그러냐? 나는 1000번부터만 네.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노드 10개 만든 다음에 다 이렇게 하면은 10표가 되잖아요. 그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노드를 운영하려면 일단 비용이 몇 가지가 들어가요. 네. 일단 그 하드웨어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연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값도 써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비용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냥 노드 하나 운영하고 거기다 이제 큰 많은 물량을 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내가 이 의사 결정이라든가 시스템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 개 노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폴리티컬 디시전과 에코노믹 베네핏을 분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많은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필요할 때는 노드를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약간 완화했을 뿐이죠. 네. 하지만 보스코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 이제 투표권에 대해서 네. 경제를 얘기하고 투표권을 네. 얘기하는데 네. 그 프로포절이라고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베이직 프로포절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시그니피컨트 프로포절이라고 네. 좀 더 중대한 사안이 있는데 네. 그 사안을 제안을 하고 난 뒤에 네. 투표를 행사를 안 하면 예치해놨던 네. 게 풀리는 걸로 알고 있는 게 네. 맞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이 프로포절을 어떻게 핸들링하고 패스하는 거는 제가 대쉬에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대쉬에 약간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그 프로포자들이 대개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이 프로포자를 하냐면 코먼스 버짓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는 그리고 초기에 6년간 굉장히 많이 발행되거든요. 네. 그 코먼스 버짓을 무료로 가져가기 위해서 대부분 프로포자를 내는 거예요. 네. 그 프로포자의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블록체인어에서 나는 방송에서 이 보스코인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매주 뭐 2시간 중에서 10분간 발행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뭐 할 때마다 100만 원씩 달라. 네. 그러면 그 프로포즈를 콩그레스에 내면 콩그레스에서 보고 아 이건 합리적이네. 그럼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미터마다 다니면서 보스코인을 프로모션 할 테니까 여행 경비를 뭐 매달 300만 원씩 달라. 그럼 그것도 우리가 프로포절로 패스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그 시스템을 어떤 특정 부분이 약간 취약한 것 같은데 이걸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내가 엔지니어 둘이 코딩을 6개월 동안 해갖고 이런 작품을 만들 테니까 매달 뭐 500만 원씩 달라. 네. 그런 것도 이제 프로포절이 될 수 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스타닥처럼 우리 예를 들면 스타닥이나 델리크라시에서 내가 예를 들면 인도에다가 100만 명한테 1000원씩 100만 명한테 뿌리는 에어드랍을 할 테니까 예산을 달라. 그거를 내가 뭐 예를 들면 10개월 동안 할 테니까 매달 보스코인을 코먼스코인이죠. 코먼스 버짓을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걸 매달 달라. 이런 프로포절이 이제 끊임없이 올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프로포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콩그레스 멤버건 콩그레스 멤버 아니건 뭐 보스코인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그 버짓을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에 어떤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그 시민 참여 예산처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콩그레스 멤버들이 예산 들어온 걸 보고 아 이거는 뭐 별로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뭐 반대하면 되는 거고 뭐 투표 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어떤 특정 프로포절들이 이것이 우리 전체 에코시스템 혹은 보스코인 가격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표를 해갖고 예산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이 부분이 좀 질문이 있는데요. 그 4만 일단은 컨그레스 하나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 놓고 얘기하면 4만 보스코인이 있고 어느 정도의 노드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면 컨그레스에서 자기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민주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매우 중대한 이슈에 대한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돈만 있으면 노드를 많이 돌려서 다수합의를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가 이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의 기본 어떤 로직이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프루프 오브 워크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갖고 어떤 그런 활동을 한 사람 어떤 그 해시 파워 가지고 이제 조작 가능성을 특히나 조작 가능성을 방어했다면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는 기본적으로 많은 그 참여자들 중에서 그 스테이크를 많이 가진 사람들 네. 혹은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면 그 사람들은 결코 이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작업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그 메커니즘 때문에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가 작동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스테이크를 많이 가진 사람,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을기도 할 것이고 네. 그 나쁜 방향으로 독재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더블 스펜딩이나 이런 짓을 해갖고 이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일은 방어하는 방향일지 스스로 하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점이 있어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어떤 장악하고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POS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어떤 뭐랄까요 로직이 그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면 컨그레서에서 어떤 안을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투표를 할 때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은 투표를 하는 건 맞지만 결국에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벌린 게 많기 때문에 그 토큰 가격이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거.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지적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기는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힘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많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많이 갖고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도 있는 반면에 그래서 컨센서스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진짜 정해진 답이 없어요. 프루프 오브 워크로 하면은 그냥 수학적으로 너무 깔끔하거든요. 네. 근데 에너지 소모가 많고 이래서 근데 만약에 그게 단순했으면 비탈릭이 그렇게 똑똑한 친구 아니고 동생이야. 비탈릭 동생이. 까마득한 동생. 비탈릭 동생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컨센서스는 저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제는 이 부분은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더리움이 그 똑똑한 친구가 POW를 포기하고 POS로 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게 결국은 그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미래를 봤을 때, 이게 100년을 보고 봤을 때. 근데 그렇게 되면 좀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POS에 대해서 아까 좀 비판도 하셨는데, 결국에는 POS에 많은 성격을 띠긴 하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POS 쪽의 시스템이라고 봐야 그렇습니다. POS 계열이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뭐, 모르겠습니다. 많이 또 지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문 중에 significant 그 proposal과 보통 proposal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 proposal을 핸들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common support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밸류가 예를 들면 뭐 천억 밸류가 됐다 전체가 그랬을 때 common support이 막 몇백억 가치가 있는 코인이 배포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프로포절을 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너무나 많은 프로포절이 올라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콩그레스 멤버들이 그걸 다 검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한 룰은 한 달에 한 번씩만 한다.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다 모아갖고 이제 콩그레스에서 보팅을 하는데 프로포절 예를 들면 뭐 300개가 올라오면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읽어보고 검토할 수가 없잖아요. 네. 콩그레스 멤버가 예를 들면 300명이 있다, 뭐 500명이 있다 그랬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 아주 중요한 프로포절은 무조건 모든 콩그레스 멤버가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룰을 생각해 본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투표 안 해도 된다 이런 룰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그 significant 그 프로포절이 뭐냐 이걸 디파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디파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한 룰이 significant 한 그 프로포절은 꼭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100만 보스 코인이죠, 아마.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러면 100만 보스 코인을 자기가 담보로 제출한 거는 시그니피컨트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대시 같은 경우도 보면 대개 돈을 주긴 하는데 한 달에 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5달 프로그램으로 주거나 10달 프로그램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인도에다가 뭐 천만 명한테 뭐 1,000원씩 뿌리겠다 이런 프로포절을 누가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크잖아요. 첫 달 금액이. 그렇죠. 근데 그걸 한꺼번에 주면은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 원을 예를 들면 천만 원을 네가 예치를 해라. 1,500만 원을. 그러면 그 다음에 천만 원을 그럼 천만 원어치에 보스코인을 주는 거예요. 첫 달에. 그런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그 작업을 한 거, 예를 들면 100만 명한테 이런 식으로 배포해갖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그 콩그레스에서 그걸 검토해갖고 아, 이 사람 첫 달치 그 천만 원어치를 제대로 잘 썼네. 그리고 1,500만 원에 지금 예치금이 있네. 그럼 두 번째 달에 또 그걸 패스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리볼빙 해갖고 결국은 한 1억 원어치의 보스코인을 줄 수 있는데 그 한 달에 걸려 한 달치씩 나가면서 계속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 원의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에어드랍을 저희가 목표가 몇 천만 명한테 에어드랍을 하는 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네. 1억 명의 어떤 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퍼포먼스 버짓이 있고 그런 투표는 시그니피컨트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담보가 많이 걸려 있고 굉장히 진지한 프로포절은 콩그레스 멤버가 무조건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룰을 정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프로포절이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콩그레스 멤버들이 투표를 안 하면 이 시스템이 그냥 붕괴가 돼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그 프로포절을 모든 콩그레스 멤버가 다 검토해라 이것도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두 가지를 분리한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그니피컨트한 그 프로포저를 콩그레스 멤버가 투표를 안 하면 그 일종의 자격정지 기간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페널티 있어야만 투표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보스코인이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시스템들은 네네. 전부 다 보상의 개념이 있었지 방금만 있었지 채찍은 없었지 않나요? 그렇지만 보스코인은 네. 처음으로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채찍을 네. 그런 식으로 채찍은 있는데 있죠. POS 같은 경우는 채찍을 많이 쓰긴 하는데 많이 채찍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POW 같은 경우는 보상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해도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많이 문제로 지적이 돼서 충분한 인센티브가 안 돼서 그래서 POS가 나온 거고 POS는 자기가 걸 만큼 그 프리전이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뺏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POS는 그게 페널티가 많지. 근데 여기서 또 그 아 네. 네. 그 페널티 얘기 좀 더 하면 예를 들면 펜더민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일종의 컬레터럴 담보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가 그 조작을 하거나 해킹을 하려거나 뭐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뺏깁니다. 네. 그러니까 몰수되게 돼 있죠. 네. 저희도 약간 그런 그 메커니즘을 넣어놨거든요. 네. 예치돼 있던 게 커먼스 버젯으로 그대로 그렇죠. 고스란히 가버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테이크를 많이 가진 사람이 감히 이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어떤 혹은 뭐 조작을 하려는 나쁘게 제일 그게 많은 게 텐더민트. 네. 왜 그냥 텐더민트 쓰지? 아, 약간 그 문제였는데 네. 아까 계속 그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문제를 결국은 해결 못한 거네요. 뭐 그래서 돈 많은 착한 사 나쁜 사람이 있으면 좌지우지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나온 거죠 지금? 응. 네. 그 저희가 텐더민트를 이제 상당히 연구를 했고 네. 그 재관. 네. 그 친구가 이제 텐더민트의 창시자기도 하고 네. 이번에 이제 텐더민트를 좀 더 확장해서 코스모스라는 걸 했고 네. 코스모스가 이제 ICO를 아주 대단히 크게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텐더민트를 이제 상당히 깊숙이 연구를 했는데 네. 텐더민트가 갖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네. 노드를 100개 이상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게 비잔틴 그 특징이죠. 네, 네. 그래서 100개 이상 늘리면 속도가 견저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100개 정도의 노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즈나 또 데모크라틱한 점을 상당히 희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100명 중에서 예를 들면
100명 정도니까 일종의 담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텐더민트는 일종의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나 컨소시엄 얘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퍼블릭에는 약간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텐더민트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100명들이 저희가 각자 주인이기도 하지만 그 노드 아닌 사람부터 위임을 받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노드를 갖고 있는 100명들의 파워가 힘이 지나치게 세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빈 현상이 너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보다 훨씬 더 퍼블릭에 가깝고 노드 수가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는 쪽으로 그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알고리즘인데 여러분 또 주변 컨센서스가 하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시면요, 크게 예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컨센서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블록을 할 건지 그거는 채굴에 의해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죠. 그거는 데이터의 컨센서스고요. 또 다른 컨센서스는 비트코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컨센서스예요. 이게 세그릿을 해야 되냐, 블록 사이즈 늘려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컨센서스도 여러 가지 컨센서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보스코인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컨센서스는 이제 모디파이드 FBA를 하기로 풀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앞으로 나가야 될 거의 컨센서스는 컨그레스를 통해서 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고 이제는 그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MFBA는 데이터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이제 POS 서비스고, 근데 또 이제는 컨그레스에도 또 POS가 또 있죠. 그래서 약간 그 부분도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저희가 용어 사용을 그러니까 블록 컨퍼메이션 관련된 건 그냥 컨센서스라고 쓰고 어떤 커먼스 버짓의 배분, 프로포절의 패스,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의 뭐 포크, 소프트 포크 이런 것들은 컨센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거버넌스, 콩그레스의 거버넌스 구조다. 그러니까 의사 집단 의사결정이 바로 거버넌스란 말이거든요. 네. 그런 단어를 쓰면은 좀 그렇게 하면 그러면 구분이 확실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예를 들면 뭐 블록을 생성하는 거는 컨센서스고 하드 포크 할 건지 소프트 포크 할 건지 그거는 거버넌스다. 그렇죠. 약간 거버넌스. 그렇게. 네, 여러분 또 질문들이 많으시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질문이 있는데 이건 애플리케이션을 넘어가면 가장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아직 점점 콩그레스 네트워크에서 제가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콩그레스 네트워크에서 특별히 그 커먼스 버젯에 관련된, 그리고 에어드랍에 관련된 건데 그 에어드랍 얘기를 블로그에서 적으셨을 때는 그게 그 프레스노 드랍 얘기를 이제 블로그에서 적었더라고요. 그 비자 카드, 예전에 비자 카드가 없었는데 프레스노 시에 그 비자 카드를 뿌린 그 케이스를 드셨는데 에어드랍을 해서 커먼스 버젯을 나눠준다고 해도 당장에 수요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격을 올릴 것인가. 여기 또 다른 연재승 님이란 시청자는 코인을 최초부터 무료로 배분하면 코인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나? 그래서 질문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보스코인이 다른 코인 프로그래머고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뭐가 있냐면 저희는 이미 그 저희 코인 자체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 앱, 그러니까 스타닷컴 델리크라시를 거의 완성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미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테스트도 끝나고 지금 글로벌 버전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코인에서는 그런 사례를 저희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특히 스타닷만 보면 그게 이제 인기 연예인의 인기 지수를 누구나 다 아주 쉬운 포맷으로 그 보스코인을 이용해서 일종의 베팅이랄까요? 할 수 있는 프레딕션 마켓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에어드랍과 결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거를 저희가 몇 천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는 게 저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보스코인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을 만들어도 아무리 알고리즘이 좋고 뭐 컨센서스가 좋고 그래도
뭐 수학적으로 완벽해도 소비자가 안 생기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저희가 생각한 것 중에 중요한 게, 아니 비트코인이 지금 8년 반이 됐는데 어떻게 천만 명밖에 고객이 없냐. 월넷이 천이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거는 다른 인터넷 서비스에 비해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뭔가요? 페이스북이 1억 명 되는, 지금 한 20억 명 쓰잖아요. 1억 명 되는데 한 4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트위터는 한 2년 반밖에 안 걸렸거든요. 또 아마 다른 거 스냅챗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짧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인터넷 환경이나 SNS 환경이나 어떤 모바일 환경에서는 그 좋은 솔루션들은 1, 2년 내에 1억 명 달성합니다. 네. 근데 지금 크립토커런시가 그게 안 됐다는 거는 뭔가 크립토커런시가 그런 점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저희는 크립토커런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크립토커런시의 사용자, 새로운 사용자를 1억 명을 어떻게 빨리 확대할 것인가에 저희는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저희 전략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델리크라시라고 하는 솔루션과 스타닥이라는 솔루션을 만든 거고, 그거를 이제 거의 코인 발행과 비슷한 시점에 출시할 수 있는 글로벌 버전으로 네. 준비가 이제 충분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거고요. 네. 그 외에도 저희가 비장의 무기로 한 두 개 정도를 더 제작을 하고 있어요. 네. 결국은 그 크립토커런시의 플랫폼이 성공의 핵심은 그 D앱이 얼마나 성공하느냐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더리움이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솔루션이기 때문에 지금 한 400개 넘는 D앱들이 네. 개발되고 있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팀들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거기서 아직까지 대박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나마 가장 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잘 된 게 그 어거죠. 어거. 네. 프레딕션 마켓. 그래서 프레딕션 마켓이 이쪽 분야에 상당히 좋은 거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인식할 수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노시스라고 하는 거 네. 그것도 지금 프레딕션 마켓이잖아요. 그래서 프레딕션 마켓이 갖고 있는 재미 요소,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요, 에다가 우리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 셀리브리티를 좋아하잖아요. 인기인들을. 네. 네. 그런 요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연구하면서 그 어거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D앱을 그 추구하다 보니까 솔루션이 좀 너무 어려워서 개발 기간이 너무 늘어져 버려요. 그리고 지금 UI 구조가 너무 어려워서 UX가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타닥을 개발하면서 약간 다른 방향의 전략을 세운 게, 소비자들은 이게 블록체인을 쓰는 건지 뭐 코인을 쓰는 건지 알 필요 하나도 없다. 그냥 소비자들은 그냥 무조건 재밌네, UI 구조 너무 쉽네, 네네. 아 이 연기 재밌네, 뭐 그걸 하루에 두세 번 들어가고 싶네, 그게 중요하지 이 안에 무슨 뭐 D앱이 있는지 블록체인이 있는지 이런 거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가장 빠른 시간 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도록 하는데, 거기에 그거와 동시에 에어드랍을 이용해갖고 뭐 현금 가치가 있는 코인을 저희가 한 5,000원 정도 이제 배분하려고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주겠지만 인도나 이런 데는 뭐 1,000원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입해갖고 쓰면은 또 써갖고 잘 그 맞추면은 돈도 벌 수 있지만,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면은 그 리퍼럴 피 이거를 또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해서 바이럴 마케팅과 어떤 네트워크 효과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이제 개발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스타닥을 쓰는 사람들을 확대하고, 그 스타닥의 그 코인과 보스코인이 어떤 고정 환율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보스코인에 마찬가지고 거기서 수요가 많이 생길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옵니다. 일종의 드레인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게 수수료가 많이 빠진다? 그러니까 스타닥을 거래하면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네. 예를 들면 증권 거래라면 증권거래세가 우리나라에서 0.3%고 수수료까지 해서 한 0.3%가 한번 거래할 때마다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자주 거래하기 때문에 한두 달 지나면은 우리가 실험해 보니까, 저희가 한 달 정도 테스트 해봤는데 굉장히 많이 이게 공급이 줄어듭니다. 소비자들이. 네. 처음에는 공짜로 받지만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시장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는 어떤 수요 창출 효과와 사용자의 어떤 스티키니스를 확대하는 그런 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찍은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에어드랍을 할 수 있는 커먼스 버짓이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에어드랍을 하겠다나 커먼스 버짓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떤 중앙에 어떤 독재적인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콩그레스 전체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커먼스 버짓을 무료로 배포함으로 인해서 화폐의 유통량이 1%가 만약에 증가한다. 전체 시스템에서. 그러면 사실은 그 가격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가 화폐가 1% 증가하면 가격은 1%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를 들면 100만 명한테 배포됨으로써 네트워크 효과가 생기고 그 사람들이 그걸 쓰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다시 사야 되는 효과 때문에 3%의 어떤 가격 상승 효과가 있다면 그 차액인 2%의 어떤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어떤 익스포넨셜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가파르게 익스포넨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늘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그래서 기존의 어떤 다른 크립토커런시와는 완전히 다르게 1억 명의 소비자를 어떻게 빠르게 확보할 것인가, 이 사람들의 스티키니스를 줄 것인가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다양한 어떤 솔루션들을 공급할 수 있는 또 비장의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컨그레스는 쓴 것보다 더 많이 돌아온다고 판단이 될 때 찬성표를 던지겠다. 그렇죠.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판단됐을 때만 패스한다는 거죠. 저도 네, 금방 하신 말씀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뭐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더리움을 많이 쓰시고 비트코인을 많이 쓰시고 라이트코인을 많이 쓰시는데 정말로 솔직하게 우리가 어떤 블록체인을 많이 사용하는가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대표적인 예가 스티밋. 스티밋 같은 경우는 사실 블록체인 레딧하고 스티밋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냥 돈이 몇 푼 나한테 더 들어올 거. 그렇죠. 이제 금방 말씀하신 거 그 예도 봤던 것 같고 아니면 대쉬 같은 경우는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지갑을 발행하지 않고도 대쉬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만 사용해서 뭐 대쉬 모토가 슬로건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도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우리 할머니 할머니도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할머니 할머니 코인이 대신데 그렇죠. 약간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는 그런 겁니다. 그 소비자 프렌들리하고 소비자를 어떻게 빨리 확대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맥시마이즈 할 것인가 단기간 내에 결국 그런 코인이 승자가 될 거라고 믿는 거죠. 사실 뭐 페이스북이 뭐 대단한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나 단순한 건데 승자가 된 논란의 여지가 있네. 빠르게 소비자를 확보하고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들여와서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승자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은 뭐 커뮤니티가 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써야지. 네, 그러면은 이제는 델리크라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까요? 스타닥과 델리크라시가 무엇인지. 네, 스타닥은 좀 얘기하셨어요. 델리크라시. 뭐. 제가 이제 커뮤니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를 잘 확대할 수 있는. 페이스북 비하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사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1999년도에 3월 달에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팍스넷이라고 하는 개인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의 그 제가 아이디어를 다 내고 제가 채팅을 하면서 커뮤니티를 이제 빌드업 하는 과정에서 개인 그러니까 일종의 블로그가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지금 우리 회사에 와 있는데 김무근 씨라고 하는 엔지니어하고 같이 딱 둘이 한 두 달 작업해갖고 홈페이지를 하나 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갖고 1년이 안 돼서 전 세계에서 30위 안에 들어왔어요. 트래픽. 전 세계. 개인 홈페이지가.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하셨나요? 그런 경우가 한 거거든요. 그리고 회사 가치가 1년이 안 돼갖고 골드만삭스가 우리 회사에 투자했고. 제가 혼자 만든 건데. 나이스. 홈페이지를. 증권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였죠. 네. 그 다음에 회사 가치가 그 당시 돈으로 3천억 원이 넘었으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훨씬 더 큰 돈이죠. 몇 포스코인이죠? 저는 그 경험을 해본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이게 커뮤니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다음에 네트워크 효과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저는 이미 경험을 해갖고 성공의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향성이라든가 전략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코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이제 저는 99년도, 2000년도에 이제 그 네트워크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서 커뮤니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었고요. 거기에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는 IT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경험을 다 했고요. 네. 지금 우리 블록체인 OS의 핵심 멤버들이 그때 저 같이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인환 지금 사장이 그때 이제 마케팅 총괄로서 오퍼레이션 총괄을 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팀의 지금 스타닥의 엔지니어인 김무근 씨가 네. 그때 우리 CTO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본 팀이라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IT 업계 주요 인사들하고 그때부터 이제 자유 많이 교류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싸이월드가 어떻게 성공했다가 어떻게 실패해가는지 그다음에 뭐 프리첼이 뭐 어떤 운명을 겪었는지 아이러브스쿨이 어떻게 됐는지 네. 네이버가 어떻게 됐는지 네. 그다음에 뭐 카톡계 그 김범수 회장이 뭐 처음에 한 게임을 어떻게 만들었다가 저거 다 골프도 뭐 가끔 치고 그런 다들 친구들 사이 저보다 후배지만 좀 굉장히 가까이 제가 거의 한 15년 이상을 우리나라 IT 업계 리더들하고 쭉 교류를 하면서 네. 이 성공이 꼭 그 엔지니어링이나 기술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네. 고객을 어떻게 빨리 확보하고 고객과 어떻게 친근한 어떤 서비스 UI, UX를 만들어내느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한국 내에서만 사업해갖고는 결코 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사업을 글로벌 사업으로 해야 된다. 심지어는 한국을 아예 그래서 안 하고 외국 서비스만 하는 게 오히려 성공에 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과 직접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전략이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된 거거든요. 저 그냥 듣다가 든 네. 생각인데 네. 이제는 워낙에 저명한 그 다른 또 유명한 IT 인사분들 많이 하니까 네. 그분들은 비트코인이라든지 네.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좀 기본적으로 재밌는 네. 잘 몰라요. 비트코인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거 뭐 요즘 인기 있다면서 뭐 중요한 것 같다면서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IT에 계신 분들 IT에 있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왜냐면 이게 워낙 특수한 분야고 네. 전통적인 IT 기술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뭐 한 달만 공부하면 막 뒤처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디어인 블록체인어스에 계속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PR을 하게 됐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공하신 IT 업계 분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모르시는 경우가 잘 많아요. 놀라운 일이죠. 네. 네. 이게 워낙 새로운 기술이라서. 네, 정말 아쉽겠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네. 지금 시장에는 짧은 기간 내에 대박 치시려는 네. IT나 테크나 컴퓨터 분야에 네. 전혀 경험이나 지식이 네. 없으신 분들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이 분야를 오랫동안 공부하신 그런 개발자분들하고 이런 두 세력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있죠. 이 두 세력의 두 세력 사이에서 소통을 해야 되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들어오게 된 요인은 네. 개발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네. 투자자들.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가 말씀하신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한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개발자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걸 나오면 이제는 그 다음에 고객을 끄는 방법이 있고 네. 아니면은 그냥 고객을 먼저 끌어서 네.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하고 싶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좀 약간 후자 쪽에 가깝다고 봐도 되니까요. 저희는 이제 후자를 선택한 거죠. 네. 왜냐하면 이미 비트코인 커뮤니티나 이더리움 커뮤니티를 저희가 후발주자인데다가 네.
한국은 아무래도 뭐 변방 국가잖아요. 이쪽 IT 업계에서는 뭐 유럽 샌프란시스코나 뭐 런던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후발인데다가 우리나라의 그 블록체인 기술자나 어떤 커뮤니티가 굉장히 작잖아요. 딴 데에 비해서.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야 될 거냐. 네. 이더리움처럼 어떤 기술 기반을 갖고 세계적인 뭐 해커들이라든가 블록체인 엔지니어들이 여기 와서 진짜 열광하면서 놀도록 할 수 있는 전략은 저한테 결코 좋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그 경쟁에서 우리 이길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저희 팀이 판단한 전략은 무조건 소비자를 비트코인 천만 명쯤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유저가 1200만 명쯤 돼요. 지금 원래 발급받은 네. 어카운트가. 그러니까 중복 빼고 뭐 그냥 관심 없는 사람 빼면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비트코인의 커뮤니티가.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보스코인을 어떤 형태로든 쓰는 커뮤니티를 1억 명을 먼저 확보한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 와서 엔지니어들이 여기 와서 놀죠. 왜 딴 데 가서 놀아요? 여기 고객이 많은데. 네. 그리고 기술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여러 가지를 극복했는데 그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다고. 네. 그래서 질문 중에서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프루프 오브 컨셉이 아직 없는데 네. 네. 너무 빨리 ICO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의견을 넣으셨어요.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저희가 이제 POC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의 그 콩그레스와 뭐 컨센서스와 네. 그 다음에 보팅과 뭐 이런 그 화폐 발행이나 트랜잭션 이런 거는 그렇게 기술적 난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데서 이미 나와 있는 그 오픈소스를 잘 콤비네이션 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네. 그것도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그거를 뭐 우리가 POC를 했다고 뭐 크게 인정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OC를 하는 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그 아울 랭귀지하고 아울 체인하고 인퍼런스 엔진하고 뭐 탈 이쪽을 네. 우리가 POC 작업을 이제 하는 거를 나름대로 준비를 했고요. 네. 그것을 POC를 시연하는 게 다음 주 화요일 네. 5월 2일이죠? 5월 2일 날 네. 2시인가요? 오후 2시? 네, 네. 오후 2시에 그 선릉에 있는 D캠프에서 하고요. 가급적이면은 거기 참여를 한번 직접 현장에 와서 봐주시면 좋을 텐데요. 네. 거기 들어가려면은 뭐더라 미터인가 온오프 믹스 온오프 믹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네. 신청을 해주시면은 네 저희가 그리고 나중에 그때가 네. 되면은 네. 저희 사이트에다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사항이라든지 어디서 갈 수 있는지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계통 계시는 분들 엔지니어 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아마 그쪽일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 분야는 워낙 이제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 POC를 저희가 5월 2일 날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나름대로 꽤 많은 작업을 했지만 그게 이제 여러 컴포넌트를 콤비네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기술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감흥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비즈니스 로직이라든가 어떤 커뮤니티 빌딩 메커니즘이라든가 거버넌스 스트럭처 이런 쪽은 사실 POC 하기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트러스트 컨트랙트의 네. 아울이라든지 탈 부분을 네. 5월 2일 날 디캠프 네. 강남의 디캠프에서 POC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델리 크라시에 대해서 좀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스타닥은 작년 11월 정도에 1차 완성을 해서 국내 버전을 네. 한 달 이상 이제 테스트를 했고요. 스타닥은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기 연예인의 인기 지수를 사고 파는 프레딕션 마켓이고요. 네. 델리 크라시도 프레딕션 마켓의 일종인데 이거는
미래에 생길 어떤 일에 대해서 어거도 비슷한데요. 네. 그러니까 배팅을 해갖고 그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증권 시장처럼 이제 비슷했던 메커니즘으로 움직여서 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크립토커런시를 배팅하는 그런 원리는 같은데 델리 크라시라는 거는 약간 저희가 다른 응용처를 생각해낸 건데요. 네. 델리 크라시에서 델리는 뭐 빵집의 델리가 아니고 델리버레이티브 데모크라시라는 뜻이에요. 델리만 좀 안 잡고 있어요. 델리버레이티브라는 거는 수구의하다. 수구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네. 정치학하는 사람들이 민주제도에서 가장 궁극적인 건 바로 수구의 민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충분히 토론을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론. 네. 일종의 그것도 거버넌스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5천만 명이 있는데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예를 들면 영국에서 브렉시트라는 것을 국민투표 붙였는데 51%가 찬성하고 48%가 반대했는데 그냥 단순 다수결 때문에 통과됐어요. 네. 그러고 나서 아주 세계가 지금 시끄러워졌잖아요. 그렇죠. 유럽이 잘못하면 이거 쪼개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브렉시트니까 이번에 프랑스까지 분리되면 유럽이 다시 쪼개져갖고 혹시 1, 2차 세계대전 같은 이상한 불행한 상태까지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은 그 거버넌스라는 거는 집단이 어떻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네. 그거를 프레딕션 마켓을 이용해서 해보자는 게 이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토타입이 나왔는데 관심 있는 분들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delicracy.kr을 URL을 찍고 들어가시면 이제 지금도 작동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매일 이제 그 서울시에 가서 델리크라시를 이용해서 서울시정을 좀 합리적으로 해보자 이런 걸 할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델리크라시 delicracy.kr 들어가 보시면 D-E-L-I-C-R-A-C-Y 지금 들어가시면 제가 이걸 한번 올려봤어요. 서울시 혼잡 통행료 징수. 강남에서 더 가까이. 아 보이나요? 네. 나중에 한 번 더. 네. 네. 여기 이제 그래프가 쭉 나오는데 이게 제가 내일 이제 서울시에 들어가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그 핵심 간부들 앞에서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시에 들어갔더니 이 아이디어를 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가 가장 골머리 아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문제하고 이 트래픽 잼 문제예요. 근데 그게 관련 있는 거잖아요. 디젤 차가 서울시에 들어와갖고 막 그 트래픽 잼에 걸리면 계속 엔진을 틀어놓으니까 거기서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면 되거든요. 그 아이디어는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거를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게 적게 나와요. 그래서 근데 서울시에서도 이거를 충분히 토론을 하면 혼잡 통행료가 좋다는 것을 사람들을 합의에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 재밌잖아요. 처음에는 좀 더 가까이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거 보시면 보이시나요? 숫자가 네. 70하고 30 정도죠. 네. 처음에는 오히려 혼잡 통행료 징수 후에 반대가 더 많았어요. 반대를 받는다가 네, 이게 며칠 안 된 겁니다. 네. 이틀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반대에다 거는 거죠. 그렇죠. 반대에다 거는 거죠. 여기서 노란색이 반대인가요? 노란색이 반대예요. 네. 빨간색이 찬성이고. 이게 지금 들어있는 사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를 충분히 생각하면서 자기가 배팅까지 하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갖고 그렇죠. 아 결국은 혼잡통행료 진수의 찬성으로 갈 거다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보면 70%가 나왔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네. 근데 이게 아마 더 많은 토론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배팅을 하면 80%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서울시가 자신 있게 자 봐라 이게 사람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토의하다 보니까 인접통행료 징수가 80%까지 왔지 않느냐. 그러면 그 정책을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모두한테 위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속도가 빨라지고 서울시내 교통이 그리고 또 징수 그 혼잡통행료 징수로 또 세금도 거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되는 모두한테 좋은 솔루션을 이렇게 합의를 충분히 토론하면 합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수단이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명한테, 1000명한테 여론조사 해봤다. 이건 뭐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정책 결정에 네. 예측 시장을 도입시킬 수 있는 의사 결정에 이제 정 그 예측 시장을 도입한 건데요. 네. 이거는 예를 들면 모바일 게임이 형식이기 때문에 네. 뭐 100명, 500명, 300명이 아니라 네. 만 명, 10만 명, 1000만 명 혹은 뭐 1억 명도 여기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토론을 통해 갖고 합리적인 의견으로 점점 접근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여론조사나 단순한 다수결 투표보다 훨씬 더 어떤 집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봐갖고 만들어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테스트 중이긴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누구나 문제를 올릴 수 있고 네. 누구나 이걸 갖고 토론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다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각급 학교에 이거를 공급하려고 해요.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반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 갖고 토론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민주주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세계적으로 지금 정치가 크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 스페인의 포데모스가 갑자기 뛰고 이번에 그 프랑스의 누구죠? 그 마카롱인가? 뭐 그 사람도 아. 창당한 지 뭐 1년도 안 된 저기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그 정당에서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요즘은 저 스타트업 정당, 벤처 정당이 뜨는 시대가 온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디지털 플랫폼이거든요. 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이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디지털 플랫폼을 연구를 했어요. 저는 직접 민주제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많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려면 디지털 데모크라시, 디지털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전 세계에 있는 중요한 그 정치 디지털 플랫폼을 연구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그 독일의 해적당의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 같은 것도 연구를 좀 했고 거기서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투표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의 포데모스가 쓰고 있는 그 디사이드 마드리드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알젠틴에서 나온 데모크라시 OS라는 것도 있고 뉴질랜드에서 나온 그 루미오라고 하는 플랫폼도 있고 지금 정치 어떤 플랫폼의 전성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 연구했는데 단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어려워. 어려우면 모바일 게임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직관적으로 약간 게임 요소를 주면서 네. 누구나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네. 프레딕션 마켓으로 해봤는데 저는 굉장히 성공할 거라고 지금. 한번 써보십시오. 네. 다른 리퀘스트 네. 써보는 게. 써봐 이제 피드백 많이 또.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네. 이게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대선 때는 약간 테스트지만 내년 그 지방선거에서 네. 그 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방별로 다 이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신문에서 다루기도 힘들고 인터넷에서 다루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각 그 섹터별로 다룰 수가 있거든요. 네. 모바일 게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가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네. 이 포인트가 그 보스코인과 고정환율로 되고 글로벌 버전이기 때문에 네. 이게 활성화되면 보스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에어드랍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네. 저희가 그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솔직히 이제는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네. 시간이 늦어가지고 빨리 좀 질문하신 건데 네. 하나만 이거는 어플 분야인데 네. 아까 어그와 지노시스가 벌써 나 있잖아요. 네. 나 있는데 델리크라시나 스타닥은 이거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전부 다 예측 마켓인데 이제 그 일단 어거나 그노시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레딕션 마켓인데요. 일단 그 안에 알고리즘이 좀 다릅니다. 알고리즘이 LMS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로가리즘의 마켓 스코어링 룰이라는 것이 미국의 한센 교수가 만든 그 알고리즘인데 저희가 그 알고리즘을 이게 사실은 스탠다드 알고리즘 어거도 그걸 쓰고 네. 아마 그노시스도 그걸 쓸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걸 실제로 적용해 보니까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버렸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새로운 그 마켓 스코어링 룰을 새로 만들었어요. 일단 그게 이제 하나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I, UX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소비자를 빨리 확대하는데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D앱을 추구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엔지니어링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 그 다음에 그노시스는 약간 다른데, 그러니까 어거는 어떤 하나의 플랫폼이라면, 그노시스는 누구나 쉽게 프레딕션 마켓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으로 만든 프레딕션 마켓을 만드는 플랫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설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빠르게 소비자를 확보하는 데는 효과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는 그 안에 프레딕션 마켓이 있는지 그 안에 뭐 블록체인이 있는지 소비자들은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소비자들은 뭐 예를 들면 뭐 모바일 게임하거나 무슨 뭐 포켓몬볼을 할 때 그 안에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필요 없잖아요, 그죠? 증강현실을 뭐 안다고 해서 포켓몬볼을 알 필요 없죠, 그렇죠. 그냥 네. 아 재밌다, 이건 스티키니스가 좋고 나만 나는 이걸 내 친구 10명한테 퍼뜨리고 싶다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는 거기에 좀 맥시멈 포커싱을 한 거죠. 일단 소비자를 끈다. 그래서 소비자를 네. 많이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 안에 기술이 뭐가 들어가는지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는 문제지. 네, 그건 그런 게 이제 초점이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좀 더 왜냐면 지금 벌써 11시 16분이 되어가지고 네. 저 좀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 인터넷에 근데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코인은 몇 개 말하면 되나요? 간단하게. 저희가 네. ICO 때 네. 5억 개 말합니다. ICO 때 5억 개. 아 네. 5억 개가 다 이제는 초기 그걸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과거에 10억에서 조정이 된 거.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는 10억 개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좀 조정을 했는데요. 그 조정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환율은 고정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1BTC당 4만 개로 고정시켰는데 그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선생님. 네, 그 네. 기술이 중요하지 않은 거냐. 아. 그러니까 소비자 기술이 안 좋은데 되겠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소비자가 그 뒤에 있는 기술이 알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건 투자자나 플로드 오퍼레이터나 블록체인 기술자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네. 스타닥을 그냥 쓰는 사람, 예를 들면 스타닥을 쓴 사람 중에는 뭐 중고등학생도 있고 그냥 가정주부들 일반 소비자 일반 소비자들은 그냥 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을 가지고 그냥 한 게임에 가서 고스톱 받듯이 즐길 뿐인데 그런 사람들이 뭐 그 뒤에 있는 엔진의 복잡한 문제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해를 하지 않아도 아주 쉽게 적어놔 그래갖고 재밌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면 된다는 그런 뜻이었지. 네. 이 엔진이 중요하지 않다든가 뭐 기술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런 걸 하려면 굉장히 깊이 있는 그 엔진 쪽과 블록체인에 대한 또 확실한 게 없으면 그렇게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이제는 기술적으로는 또 따로 네. 여기서 기술적인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또 직접 이제 보스코인에 문의를 하시던지 그런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코인으로 돌아와서 코인이 5억, 50억 개, 5억 개죠. 5억 개라고 네. 최초에 5억 개 말하는 거죠. 네, 최초에 5억이라서 최종적으로는 50억 개까지 네, 가능이 돼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4만 보스 코인에 1비트 코인으로 네, 가게 되죠. 네. 코인의 발행량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일단 이제 저희가 코인 발행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세 가지 정도가 있죠. 네. 하나는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이제 반감기를 통해 갖고 서서히 줄어서 2,100만 개 이상은 발행되지 않는다. 네.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어떤 퍼셉션이라고 하죠. 아 이거는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는 희귀 어떤 금속처럼 가격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디플레이션 화폐적 요소가 있다 이런 이제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7천만 개인가 발행했나요? 그리고
이제 매년 똑같은 물량이 계속 발행돼서 영원히 늘어나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 POS 같은 경우는 한 번 발행하고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여기는 리플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뭐 몇 개 있죠, 그런 코인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코인 발행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발행 총량이 제한되는 게 우리 크립토커런시의 원칙에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대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단 설계를 한 거고요. 근데 혹자는 이제 발행 물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거고요. 의견, 네, 그런 얘기가 진짜 많죠. 사실 발행 물량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억 1000만 개를 발행하느냐 1억 개를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발행 물량은 10배지만 실제로 가격이 그러면 10불과 1불이 되면은 시가총액에 따라서 사실상 그 디지털 넘버의 디짓이 다를 뿐이지 그 총량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 이제 수학 전공하셨으니까 금방 이해하실 거고. 나누기. 네,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야 나누기. 수학이 아니라 자연수. 심리적인 부분은 좀. 네, 심리적인 건 물론 있죠. 네, 심리적인 부분 좀.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도 이제 10의 마이너스 6, 6, 7승, 8승까지 이제 사토시. 네. 사토시까지 구분할 수,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디지털 화폐에 있어서 총량 자체가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뭐, 몇 억 명 단위에 네. 예, 그다음에 어떤 그 누구나 쉽게 많이 쓸 수 있는 화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너무 작을 경우에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해서 약간 크게 잡은 거고요. 네. 또 하나 저희가 처음에 5억 명인데 나중에 5억 개인데 50억 개까지 확대할 때 생기는 어떤 인플레이션 문제 이것도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데요. 네. 실제로는 어떤 현상이냐면 5억 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50억 개 발행 10배로 늘어난 과정에서 대부분 베니핏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5억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확보한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노력만 하면 그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 확대 물량을 거의 다 갖게 돼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그렇죠. 프리징 그렇죠. 오. 프리징 리워드, 컨펌메이션 리워드가 거기서 되게 나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약간 다른 게 커먼스 버짓이 상당히 비중이 큰데요. 뭐 거의 한 40% 가까이 되는데 그 커먼스 버짓은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아주 소액이 그 분배되는 것이고 네. 그것이 되게 그 앱 오퍼레이터들이 다시 흡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진 않고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그 소비를 확대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효과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화폐 발행량은 이 전체 인플레이션 효과보다는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충분히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렇게 소액식 에어드랍을 통해서 받아간 사람들은 프리징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죠. 물량이 작으니까. 그렇죠. 프리징을 하려면 만 개 이상씩 그 디포짓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노드도 운영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인플레이션 효과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프리징하고 초기에 투자했던 ICO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물량이 저희가 대충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한 10년 안에 물량 자체가 한 10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네. 그런 점까지 생각하면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코인 발행 스케줄을 상당히 정교하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 ICO를 진행을 하셨었어요. 네네네. 프리 ICO에서 거의 30억 이상 받은 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당연한 게 뭐냐면 네네. 이 돈이면 개발에 충분한 네네. 거 아닌가요? 네네. 약간 이런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에 대한 네, 그렇죠. 의견 어떠신 건지 저희가 다른 팀들하고 좀 차이 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멤버가 숫자가 좀 많습니다. 네, 맞죠. 저희가 막 시작한 네. 그 블록체인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데 블록체인 기업은 대개 3명, 5명 정도 굉장히 작은 팀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전략이나 그 비전이나 설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코인도 발행하지만 앱을 두 개 발행하고 또 추가 앱도 지금 설계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아울체인이나 탈 이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입니다. 그 쉽지 않은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프리 ICO 과정에서 모은 자금이 상당 부분이 이미 그 스타닥과 델리크라시 개발을 두 가지 거의 완성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쓴 것하고 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 작업이기 때문에 다른 ICO는 좀 개념이 다르죠. 예를 들면 요즘 뭐 그노시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냥 이더리움에 올라가는 하나의 앱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네, 네. 저희는 그 이더리움과 같은 큰 플랫폼을 개발하고 거기 올라간 두 개의 앱이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겁니다. 프로토타입이 완료되고 네. 이제 글로벌 버전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프리 ICO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순조롭게 할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ICO로 약 한 1000만 불 정도 네. 모을 계획이거든요. 6900 BTC니까 네. 지금 환율로 한 1000만 불 정도 좀 되는데 그게 스위스에 지금 파운데이션을 저희가 세웠어요. 그래서 스위스 듀크주의 보스 플랫폼 파운데이션으로 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일종의 그 컨트리뷰션 혹은 도네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위스에 있는 보스 플랫폼 파운데이션이 이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 보스코인 제작을 블록체인 OS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을 네. 저희가 5년 정도 이상을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크립토커런시 사업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팀이 그 프로젝트에 아주 그 데디케이트해서 네. 전력 투구해갖고 최소 3년, 5년을 하지 않으면 안 곤란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자금이 부족하다든가 팀에 약간 뭐 트러블이 있어갖고 혹은 사업이 잘 안 돼갖고 흩어지는 경우에 그냥 망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버스 그 플랫폼 파운데이션이 장기적으로 5년이면 꽤 긴 시간이잖아요. 충분히 안정될 수 있도록 그 굉장히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겠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은 두 개의 앱이 개발이 완료되는데 이건 뭐 충분히 합의된 건 아니지만 한 다섯 개 이상의 추가 앱을 저는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섯 개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더리움은 지금 뭐 400개 앱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물론 이제 아직까지 크게 대박난 게 없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그 400개 앱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네, 재밌는 아이디어들.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네, 맞죠. 근데 그게 또 다 오픈소스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보물단지가 거기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마케팅 전략이 약해. 그래서 저희는 우리 플랫폼을 만들고 그 이미 D앱으로 설계된 400개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골라다가 우리가 지금 모디파이하고 마케팅과 어떤 네트워크 효과를 맥시마이즈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제 하면서 또 하나 다른 전략은 저희가 D앱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D앱이라는 철학은 좋지만 D앱은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경제적인 원리긴 한데 D앱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베니핏이 가기 때문에 누구도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간 네? 공산주의 같은 그렇죠. 네, 사회주의 같은 그런 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는 아무도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거는 성공했지만 어거가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어거라는 회사가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거기 경영진들이나 주주한테 큰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베니핏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블록체인 업계에서 D앱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철학은 모든 사람들한테 베니핏이 있는데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 네. 경제적으로. 네. 그런 사업은 성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D앱의 기본 정신을 살려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소비자나 공급자에게 아주 낮은 거래 비용을 이용해서 큰 어떤 베니핏을 만드는데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충분한 베니핏을 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굳이 D앱에 너무나 기술적으로 충실할 필요 없다. 필요하면 그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앱은. 그 기본 엔진은 물론 블록체인의 그 fully 그 decentralized가 중요하지만 앱을 너무나 기술적으로 어렵게 그렇게 모두 D앱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약간 그 철학, 그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 저는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아마 사람들마다 좀 의견이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이거 왜냐면 많은 사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그 지금 디센트럴라이제이션에 엄청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뭐야 이럴 수도 있고 아닌데 아니면 정말 컨슈머 어답션이 먼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동의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아마 또 보시는 분들도 각자 나름의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판단해 주시면 좋고 그러면은 커뮤니티로 넘어가 볼까요? 커뮤니티로 넘어가도 되고 네. 내 생각에는 타임라인으로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ICO는 언제죠? ICO가 이제 5월 10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네, 5월 10일 날 저희 멤버들이 이제 총력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말이 남는 게 기술적인 부분들이 계속 말이 많은데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스코인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개발자분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제 기술 검증은 5월 2일 날 POC 하는 걸 한번 좀 눈여겨 봐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코드들이 그 GitHub에 계속 올라가 있고 일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걸로 검증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아마 좀 그 부분은 저희도 완전히 잘 알지 못해서 기술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기술 페이퍼를 보시고 또 직접 문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타임라인 또 다른 거는 지금 거래소를 어떤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가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ICO에 참여할 수 있나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 혹시 뭐 계획되신 거 있나요? ICO는 일단 그 저희 웹사이트 boscoin.io에 들어오시면 이제 5월 10일 날 런던 시간으로 이제 00시에 시작하니까 런던이 아니라 GMT죠 GMT 그리니치 민 타임이죠. 그게 런던이랑 다 달라요. 런던 바로 옆에 그리니치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리니치 민 타임입니다. GMT. 근데 우리나라하고 9시간 차이에요. 썸머 타임 적용으로 돼서. 그래서 이제 9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5월 10일 날 아침 9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트코인으로만 지금 지불을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 타임라인은 아 그 후에 이제 그 상장 계획. 저희는 국내 거래소도 지금 하나 얘기하고 있긴 한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된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저희 계획으로는 ICO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조금 뭐 더 걸릴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분위기로서는 꽤 빨리 끝날 것 같은데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최대 이제 그렇게 ICO를 진행할 거고요. 7월 정도면은 저희가 거래소에 등록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거래소에 할지는 아직 그 거래소들하고 이제 협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지만 가급적 여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그 국내는 약간 늦어질 수 있어요. 외국에 있는 주요 거래소에 올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게 좀 약간 재밌는 질문. 약간 페이스를 좀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질문 들으시고 한 30초 안에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스코인 보스코인 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여기인 인력 자산에 대한 얘기죠. 일단 저희 그 CTO와 CEO 멤버들이 2014년 굉장히 오래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가장 오랜 팀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블록체인 관련된 작업을 했어요. 2014년도에 수원시에서
그 로컬 화폐 프로젝트를 실제로 돌렸습니다. 네. 저 이제 피아트 커런시하고 1대1로 된 거긴 하지만 그때 이제 블록체인 중에서 라이트코인 엔진을 이용해서 실제로 POW를 해가면서 그 수원 시내에서 몇십 개인가 정확히 기억은 저는 모르겠는데 몇백 개의 그 상점들과 그 사용자들이 실제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로컬 화폐, 지역 화폐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그 광진구에서 또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퍼블릭 블록체인을 실제로 운영한 건 아마 저희 팀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이미 2014년, 15년. 네. 제가 이제 그 2015년도에 만났을 때 그 팀을 신뢰한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팀과 저희와 저와 함께 이제 팍스넷을 했던 네. 김인환 사장, 뭐 김무근 씨, 저 같은 사람들이 결합해 갖고 했다는 게 그 인력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글로벌 마케팅과 글로벌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이제 그 후에 합류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블록체인 전문가로, 그 다음에 저희처럼 그 대규모 커뮤니티를 성공했던 어떤 경험 있는 팀,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마케팅과 글로벌 프로모션과 글로벌 소싱을 할 수 있는 팀이 이제 결합돼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 IT 엔지니어들을 글로벌 소싱을 지금도 조금 하고 있는데 그쪽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한국 엔지니어밖에 없지만 얘는 네. 이제 소싱을 해서 네. 외국 엔지니어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네. 개발을 하겠다 네. 그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럼 반대 질문으로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보스코인의 가장 큰 약점은 뭔가요? 트집을 잡을 만한 가장 약점이 큰 약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굉장히 그 크립토커런시를 처음에 개발하기에 아주 척박하죠. 네. 일단 엔지니어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다섯 손가락에 그러니까 지금 후하게 쳐도 다섯 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아주 그 수준이 높은 엔지니어. 네. 진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외국 엔지니어들 저희가 그래서 지금도 접촉을 하고 있어요. 약간 이제 아웃소싱으로 쓰고 있는데 뭐 그 우크라이나 엔지니어. 네. 뭐 그다음에 인도 엔지니어 그런 사람들 뭐 베트남 엔지니어 미국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앞으로 그 해야 될 작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그 IT 소싱을 굉장히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고 또 국내 엔지니어들을 양성 육성하는 일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게 이제 큰 단점이고 또 하나 단점은 한국이라는 그 나라가 네. 글로벌라이즈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단 핵심 멤버들이 영어가 잘 안 돼. 저는 뭐 해외에서 12년이나 살았지만 아직도 브로큰 잉글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이티브 스피커하고는 저는 만나면 대화는 되지만 뭐 스피치하거나 어떤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글로벌라이즈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 단점을 좀 크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갖고 아 이게 한국 베이스라는 게 과연 글로벌 ICO 할 때 먹힐까 이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네. 그래갖고 아 한국 색깔을 조금 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우리 그냥 정도로 가자. 네. 그랬는데 의외로 우리가 지금 해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나타난 게 뭐냐면 네. 저희가 글로벌 마케팅을 지금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광고도 내고 있고 페이스북 광고도 내고 있고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계속 분석을 해봐요. 트래픽이 어떻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슬랙에 들어오고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지 보면 놀랍게도 선진국도 꽤 들어오지만 뭐 재밌게 사우디아라비아 무슨 볼리비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그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트래픽이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발달한 IT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 우리나 대한민국을 비하할 게 아니라 진짜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 제일 빠르고 모바일 뭐 사용자 비율 가장 높고 한때 인터넷의 강국이었고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최강이고 네. 뭐 스마트폰도 최강이고 이런 굉장히 IT 강국이더라고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좀 약해서 그렇지. 네. 어? 그래서 오히려 이 요즘 크립토 커런시 세계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투자 붐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베를린 이런 나라가 뭐 주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투자 세계는 아프리카, 남미, 러시아, 인도 이런 데 굉장히 붐이 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우리 광고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쪽에서 우리가 투자가 꽤 많이 들어올 거라고 지금 예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라이즈가 약하긴 하지만 의외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네. 실제로 해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뭐 미국이나 영국 좀 안 되지만 노력하면은 글로벌라이즈 충분할 수 있는 세계적인 레퓨테이션이 있다. 네. 이게 한류 덕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그게 아주 나쁜 영향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최대한 글로벌 마케팅, 글로벌 익스포저, 글로벌 소싱 여기에 가장 큰 노력을 해갖고 이 단점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 ICO에 네. 지금 보고 네.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네. 이분들이 ICO에 참가해야 되는 큰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뭐 참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네. 혹시 참가 안 하시면 이제 나중에 후회해. 근데 이제 후회하게 만드시는 게 이제 대표님 역할이죠. 그게 아니라 이제 저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 비전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가장 그 중요한 거는 실제로 고객에게 가치를 만들어주고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모든 중요한 건 거기 있다고 봐요. 그걸 위해서 기술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중요하고 글로벌 오퍼레이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셀프 에볼루션이라는 개념도 다 거기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집중적으로 전략 에너지를 그 자원을 투입하는 전략은 아마 우리가 처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다른 데 그런 전략을 쓰는 데 보셨나요? 크립토커런시에서? 막 약간 대시가 좀 보셨나요? 대시가 스팀 및 좀... 약간 대시 스팀이에서 좀 아니요. 대시가 그나마 아 그런가요? 네, 좀 막 뭐 그러니까 기술 외에도 다른 분야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부스코인이 달랐던 것은 이제는 비트코인에서 이제는 지금 세그윗이랑 언리미티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이제는 그 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가 레딧에서 서로 글 쓰고 미디엄 통해서 글 쓰고 그다음에 누가 결정할지 마이너가 결정할 건지 채굴자가 결정할 건지 아니면 플로드가 결정할 건지 디벨로퍼들이 결정할 건지 유저가 결정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엉망 좀 확 이게 제대로 된 프로세스가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 제가 부스코인에서 많이 신선하게 느꼈던 거는 그 의사결정 구조가 빌트인 되어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점이 저는 좀 많이 신선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컨슈머 오리엔티드 되어 있다는 것도 그래서 참가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참가를 하시면 좋겠다. 네. 그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리스크는 네,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투자가 아니죠. 아 투자가 아니죠. 컨트리뷰션입니다. 컨트리뷰션 혹은 도네이션이라는 네. 단어가 공식 용어입니다. 네. 왜냐하면 스위스 파운데이션은 비영리 단체예요. 아 네. 스위스 플랫폼 보스 플랫폼 파운데이션이고요. 거기에 비트코인을 일종의 비트코인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화폐가 아니거든요. 네, 투자가 그렇죠. 아니죠. 네,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콘티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그걸 그 보스 코인이라고 하는 개발 사업 개발 프로젝트에 컨트리뷰션을 하고 그게 잘 개발된 거를 전제로 보스 코인을 받는 그런 형태의 그 계약이고 거래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만 법적으로 깔끔하다라는 그 어드바이스를 저희가 법률 사무소한테 받은 거거든요. 네. 스위스에 있는 그 로이어들이 그런 식으로 모든 문서를 만들어라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그 법적인 가이드에 법률 가이드에 따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전문적으로 저희가 워낙에 많이 질문을 드려가지고 네. 지금 거의 3시간 되는 시간 동안 정말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4차 산업 얘기하시는 거 보시네요. 그냥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네. 묻고 싶은 건데 네, 네. 하드포크와 소프트포크 중 네. 어떤 것을 선호하시는지, 만약 다오 같은 다오 해킹 같은 사태가 도스코인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탈릭도 힘들어했던 거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약간 방법론이 다른 게 네. 그 셀프 이볼루션, 네. 이볼빙 네. 혹은 셀프 어멘딩이라는 개념이 네. 이 소프트 포크를 아주 순조롭게 자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프트 포크를 쉽게 장려한다는 개념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 소프트 포크를 자주 많이 아주 순조롭게 빨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잖아요. 네. 또 하나는 하드 포크를, 이거는 저도 아주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닌데 네. 하드 포크를 오히려 장려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드포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포크가 나왔지만 네. 그렇다고 뭐 크게 누가 손해본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양쪽 다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한 개 갖고 있던 사람이 원래 이더리움 클래식을 갖고 있었죠. 근데 코인이 양쪽에 다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나빠진 게 있나요? 맞죠. 오히려 각각 체인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더 순조롭게 흘러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방면으로 다르게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살아남을지 어느 게 더 번성할지 모르잖아요. 네. 이게 바로 진화 프로세스거든요. 똑같은 네. 생물이 한 종만 있으면 환경에 변하면 멸종할 수 있지만 네.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생겨갖고 다양한 것이 생겼을 때 그 중에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살아남는 거 있고 번성하는 게 있단 말이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적응한 자가 살아남잖아요. 적응하려면 어떻게 환경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포크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드 포크가. 일종의 진화 프로세스에서 종이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게 바로 그 블록체인에서 하드 포크나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래서 하드 포크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하드 포크를 장려하고 순조롭게 만드는 게 어쩌면 그 블록체인의 장기적인 그 크립토 커런시 장기적인 생존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도스코인에게도 지금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드포크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그것도 뭐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오히려 하드포크를 너무 억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커뮤니티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이제 커뮤니티가 정말 첫 번째로 들으신 네. 게 이게 오픈소스로 다 네, 오픈소스. 다 오픈소스. 네. 그러면은 커뮤니티에서 인풋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하실 건지, 커뮤니티를 어떻게 이제는 지금은 아직 받고 계신 게 있나요? 인풋을? 개발? 지금 이제 네, 저희가 아직. 슬랙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죠. 저희가 1200명인가? 1200명. 네, 1200명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슬랙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네. 다 영어로 하니까 대부분 다 외국 사람이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비트코인 토크에서 네.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GitHub에다가 저희 소스코드를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피드백이 오고 있고. 네. 근데 아직 이제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5월 2일 날 POC 버전을 또 출시하면 또 피드백이 올 건데. 네. 저희도 역시 이더림이나 뭐 이런 다른 코인처럼 네.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와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서로 디스커션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저희도 일종의 플랫폼이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앱들이 오고 그 위에 얼마나 엔지니어들이 들어올 것인가 와서 활동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후발주자지만 남들보다 강점이 있다는 것은 그런 엔지니어들한테 코인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커먼스 버짓이 굉장히 큰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치가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 지금 4밀리언 달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정도까지만 된다면 1밀리언 달러, 한 40%에 가까운 1.5밀리언 달러를 공짜로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굉장한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빌딩할 수 있는. 네. 커뮤니티 빌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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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
스팀이 초창기랑 좀 굉장히 비슷하네요. 스팀이 또 처음에는 이제 그 그렇죠. 커먼스 버짓이라고 약간 비슷하게 아, 있었나요?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해서 뭐 아. 글을 잘 쓰고 컨텐츠를 좋은 컨텐츠로 그렇죠. 올리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스팀에서 몰리는 그런 게 있었죠. 네. 스팀 순위 제가 조금 들여다봤는데 그 코인 발행이 너무나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네, 그 네. 지속 가능성이 있겠는가 네. 설계를 어떻게 저렇게 했나 솔직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약간 많이 바뀌었죠? 네,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네, 그래갖고 옛날에 없으면 완전히 없어지고 네. 딴 코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 슬슬 어떻게 좀 마무리를 그냥 질문 두 개만 더 물어보고 아주 재밌는 질문인데요. 네. 혹시 그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에 대해서 네.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궁금합니다. 네. 오늘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잖아요. 1300불을 넘었잖아요. 네, 비트코인이요. 네. 네. 그렇게 된 데는 그 ETF가 뭐 될 것이다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한 20빌리언 달러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한 10빌리언 혹은 뭐 합해서 한 35빌리언 달러스 한 40조 정도 가치가 있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예측했듯이 한 만 빌리언 달러는 저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나는 어떤 뭐랄까요 금? 뭐 그렇게 비유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희귀하면서도 오리지널리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그 왕좌를 차지할 가능성이 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수수료가 너무 비싸졌고 뭐 블록 사이즈 갖고 뭐 싸우는데 결론은 안 나고 뭐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크립토커런시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특히 미국에서 ETF를 만약 허용하는 순간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을 거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은 계속 보유하시라고 싶습니다. 함부로 권유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뭐 물론 투자는 본인 판단에 본인 이제 책임도 지시는 건데. 이더리움도 그러면 크게 될 거고 계속.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이 워낙 밸류가 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거라고 봐요. 그걸 누가 버리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 뭐 마이너들이 욕심을 부르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것이다.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더리움이 이제 그 장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문제점도 있긴 있지만 그것도 역시 점차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 거대한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숨었지만 지금 비탈릭 부테린은 열심히 다니면서 활동하잖아요. 네, 저희가 사랑하는 비탈릭 부테린 젊은 애들 멋있는 아 저는 동생인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400여 명의 그 이미 앱들이 개발돼서 네,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도 저는 굉장히 비전과 전망이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 듣기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MIT였나 어디서 회의를 토론했었는데 아직 블록체인 단계는 이제 인터넷에 비교하면 1990년대가 아니라 7, 80년대 TCP/IP 만들고 있는 단계나 프로토콜 단계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뭐 무슨 천리안 유니텔 정도 수준이죠. 저 구글 페이스북 아니고. 네, 그런 건 아직 안 나온 거죠. 야후도 아직 안 나왔을지 몰라요. 네. 그럼 아 그다음에는 다음 질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개인적으로 좋아하시거나 관심 갖고 계시는 프로젝트 혹시 있나요? 블록체인 산업에서? 예,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것들이 일단 제가 이제 요즘 그 저희와 관련되는 그노시스를 제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골렘이나 스토어지 같은 스토어지 그런 컴퓨팅 파워를 이렇게 어그리게이트하는 그런 프로젝트.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관심이 나오는 게 그 휴머니크. 네, 휴머니크. 네, 아 제요 얘기가 나와. 휴머니크의 그 누구냐 드미트리를 제가 한 2주 전에 만났어요. 네네. CEO인가요? 그 메이저 파트너죠. 인베스터 파트너죠. 그래갖고 그 친구가 그 제 또래던데 저보다 좀 어린 것 같긴 한데 큰 투자자예요, 여러분들.
그 UN 미래 포럼 뭐 조선일보에서 무슨 강연하는데 왔는데 뭐 저건 소개해 줘 갖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의기투합해 갖고 이제 지금까지 했는데 그 프로젝트도 전 세계 지금 ICO를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이제 거의 네, 끝난 걸로 다음 주 끝날 겁니다. 한 5밀리언 정도 모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제휴 하기로 했고 목표가 약간 비슷해요. 방법론은 다른데 네. 거기도 2밀리언 피플 20억 명의 언뱅크드 피플한테 쉽게 그 뱅킹 서비스를 조달한다는 게 이제 그쪽의 비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 오늘 마감했답니다. 아, 아이씨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생각 요즘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 이더리움에 올라가 있는 400개의 디앱들을 다 쳐다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우리 플랫폼에다가 쉽게 오픈소스니까 올릴까 이거를 제가 상당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크립토 커런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ICO들이 계속 나올 건데 이거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구 쪽에. 왜냐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나오니까 연구도 하지만 거기 투자 기회가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짜갖고 우리 회사도 이제 여유 자금을 걸로 굴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드바이스도 하고 같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아이디어도 얻으면서 그 투자 기회도 얻는 게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네. 여러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돼서 예를 들면 아이코노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런 프로젝트도 상당히 흥미를 갖고 있죠. 휴머니크가 뭐 계좌도 없고 카드도 없는 대다들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있을까 하는 아, 네 제가 글렌님 제가 이건 답변해드릴 수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지금 몇천 원대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그렇죠. 5불짜리도 있습니다. 와우. 네, 그 믿기 힘드시겠지만 계좌도 없고 카드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없고 신분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중국에, 스마트폰은 있습니다. 중국에 그런 사람이 몇 억 명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가 나와서 얘긴데 형 마지막 질문 네. 한번 형 해주세요. 네, 투자 이거는 이거는 왜 대답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건데 네. 네. 개인 자산의 네. 몇 퍼센트를 크립토커런시로 들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건 네, 뭐 알아서 답변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피해 가셔도 되고 얼마 전에 보니까 마이너스 아니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미국의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자기 자산의 퍼센트를 그립토 커런시 투자했다 그래갖고 뭐 꼴을 꺼진 거 아니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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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페북에이죠. 주셨는데, 네, 구글의 장난인 것 같네요. 구글. 아, 죄송합니다. 중앙화의 악의. 네, 악의 군환. 구글. 마지막 답변 하시겠습니까? 네, 아까 마지막 답변하시다가. 그 마지막 네, 답변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자산을 얼마나 네. 크립토커런시 투자했냐? 네. 네. 마이너스 아닌가요? 에서 끊겼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닌가요? 사실은 저희 회사가 블록체인 OS에 제가 거의 그 에너지와 자산과 뭐 네. 여러 가지를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미 그 블록체인 OS는 프리 ICO로 모은 BTC도 제법 갖고 있고 앞으로 이제 ICO를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거의 뭐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인적인 것도 부동산이나 뭐 이런 유동성이 없는 것 빼고는 네. 거의 뭐 올인에 가깝게 크립토커런시 쪽에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 네. 수익뿐만 아니라 공부할 게 너무너무 무궁무진한 게 많고 네. 사업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해서 아마 제가 그 즐거운 노년을 사는데 이 분야가 너무 재밌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계속 올인에 가깝게 이 크립토커런시 세계에서 놀 생각입니다. 네. 아,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슬슬 네. 인사를 드릴까요? 저희가 네. 당장 네. 3시간 동안 네. 진짜 이거를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은 너무 많은 질문에도 너무 이렇게 성실껏 대답해 주신 박창기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집중해갖고 들어주신 그 시청자 네. 여러분께 진짜 진심으로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시은 씨, 하고 문영훈 씨 제가 일부러 또 부산서 또 올라오시고 제가 참 보람이 있네요. 그 살아있네. 이 젊은 분들이 이렇게 아주 고급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계시는 것도 놀라웠고 제가 참 앞으로도 많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업계에서 앞으로 리더가 되실 분이라는 말씀을 아, 재밌어서 하는 건데요. 뭐. 네, 재밌으니까 재미가 네. 우선이죠.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많이 비판도 많이 해주셨고 의견도 많이 주셨고 그것도 아마 다 보실 겁니다. 이것도 다 보실 거고 그래서 앞으로 더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은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아유, 좋습니다, 아마 저는. 아쉬워 전에는 상당히 바쁘실 것 같아서 예, 예. 끝나고 나서 끝나고 한번 다시 한번, 예, 어떤 지금 또 어떤 걸 배우셨는지 또 그런 것도 네네.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포멀하게 네. 공식적인 어떤 그 방법으로 ICO를 하는 거는 저희가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꼭 성공해야 된다라는 네. 그 일념을 가지고 아직까지 해왔고요. 네.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네. 빠른 시간 내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항상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어떻게 네. 이제 보스코인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좀 일단 그 보스코인.io에 오면 이제 그게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고요. 거길 통해 갖고 GitHub라든가 그다음에 비트코인톡이라든가 슬랙 다 들어올 수 있고요. 카카오톡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죠? 어디 있어? 찾아. 카카오톡 오픈 카카오톡방의 URL을 공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그것도 올렸죠. 카카오톡방에도 저희가 한 300명 정도 들어있는 네, 300명 정도 들어와서 네.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요. 슬랙으로 들어오시면 한 1200명 정도가 그건 주로 영어로 하는데 네. 그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끝나고 나서 그거는 네. 정보는 다 이렇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네, 오늘 평소 방송이랑 약간 다른 방송이었는데 네, 저희가 나중에는 편집을 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부분으로 나눠서 유튜브에는 편집 영상이 올라갈 것이고 혹시라도 이걸 뭐 3시간짜리 영상을 다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 모든 에러와 네, 그걸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그대로 페북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주에 저희도 사실 이걸 통해서 너무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 얘기 계속 할 것 같고 네. 대표님 진짜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아이 무슨 말씀이요. 네, 그...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고생해 주신 이 두 분 그리고 특히 시청자 여러분들 그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에다가 하나 페이스북에다 하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또 전달해 드려서 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 받아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블록체이너 대한민국의 블록체이너 여러분의 섭기는 더 블록체이너 하시은 문영훈 그리고 특별 게스트 박창김 보스코인 대표님까지 오늘까지가 블록8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